안녕하십니까. 소통과 혁신연구소 정성희입니다. 오늘은 2017년 2월 달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 살해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북한 소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의혹이 대단히 많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강진욱 연합뉴스 기자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재작년이네요. 그렇죠. 2017년 네. 2월 달이면은 촛불 항쟁이 이제 벌어진 네. 그 과정에 황교안이가 이제 박근혜 잠시 물러난 사이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말레이시아, 동남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복형님이죠. 네. 이복형인 김정남 독살 사건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서방 언론에서나 한국 언론에서는 북한이 그랬다, 이렇게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의혹이 대단히 많다고 강진욱 기자님께서 쭉 그동안에 이제 얘기를 해오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남 사건은 2017년 2월 13일 날 일어났고요. 예. 그 시점이 이제 한국 남한에서 그 대통령이 거리되는 사건. 네, 대통령 네, 권력이 네. 이제 이행기죠. 권력 네, 이행기에서 네, 벌어진 이제 권력 누수기의 그런 사건을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아까 이제 지적하신 게 한국과 외국 언론에서 이제 이것을 북한의 공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셨거든요. 네. 그렇게 보도한 것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언론 플레이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알아서 제대로 취재를 해서 사건의 진상을 보도한 게 아니라, 네, 네, 네. 저 사건을 조작하고 기획했던 쪽에서 네. 퍼뜨리는 조작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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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고 해외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특히 네. 한국과 일본, 영국, 미국 언론이 네, 네. 앞장섰던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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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이 북쪽의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를 완전히 실추시키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네. 사건들, 우리 한국에서, 남한에서 북한의 테러라고 일컬어지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시점을 가만 보면요. 네. 북쪽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네. 아니면 북쪽에서 뭔가 남한이나 미국을 향해서 새로운 중대한 평화 제의를 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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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네. 때는 저런 사건들이 조작이 된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네. 그게 먹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 테러 국가 이미지를 또 그 네. 지도자에 대해서는 테러 기획자 내지는 테러리스트 이미지를 조작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네, 네. 남쪽에 이제 대북 적대감을 조장을 하는 것이고 좀 더 증폭시키는. 네.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점을 보면 늘 그럴 시점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북쪽하고 이제 동남아 간에 또 이관을 하고 그것도 연관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네. 이런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는 치밀하게 기획해서 한 거 아닌가 이런 금방 의혹을 얘기를 하시니까 또 생각이 네. 나는 게 네. 얼마 전에 같이 이제 말씀 나눴던 그 아웅산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 사건도 이제 북한의 아주 절친한 동남아 동맹국가였던 버마에서 예.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테러를 저질렀다라는 각본에 따라서 예. 일이 진행됐고요. 예. 그에 따라서 이제 버마가 북한을 버마와 북한이 단교하는 예. 그러면서 예.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쪽으로 흘러갔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대로 김정남 사건도 역시 동남아에서 나름의 우방국가라고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예.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와 북한을 단교하려는 움직임이 또 있었던 거죠. 예. 말레이시아 정부가 먼저 움직인 게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에서 먼저 이번에도 말레이시아가 과거 버마가 했던 것처럼 북한과 단교할 것이다 예. 라는 여론을 먼저 퍼뜨린다는 것이죠. 예. 네. 그런 네. 컨셉 구도하에서 일이 진행됐던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말레이시아와 북한하고 단교가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됐지만 네. 단교 직 뭐 단교한 비슷한 상황까지는 갔었던 네, 거죠. 네, 네, 아 이제 네. 외교 분쟁이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뭐 사건의 정황이 이제 불투명하니까 말레이시아에서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거죠. 그때 국정원장이 누구였습니까? 그 방공 거구
그때 국정원장 이병호였습니다. 이병호, 예. 그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장 셋이 모두 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요. 네. 남재준이가 첫째고 두 번째가 이병기. 네. 이병기는 나중에죠 비서실장도 하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병호 원장이었는데. 네. 세 사람 모두가 거의 뭐 아주 70년대 박정희 시대에 그 중앙정보부장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국적 붕괴론에 입각해서. 그렇습니다. 예, 공작을 능사로 삼는. 자 그러면은 이 박근혜 정권 때 사실 이명박 이어서 이제 20년 동안 사실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개성공단이 이제 남아 있던 개성공단이 박근혜가 닫아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 붕괴론을 믿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북한 붕괴론에 입각해서 어떤 사건들을 조장을 했던 것이죠. 조작을 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큰 사건들이 지금도 많이 알려진 그 태용호 같은 사람들, 네. 북한 그 중국에 있던 닝보에 있던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 그렇죠. 거의 납치하다시피 내려온 게 2016년이거든요. 예. 그 시점에 이제 이런 사건들을 조작을 하면서 봐라 이게 북한에서 이런 엘리트 계층의 그 자녀들과 최고위층 외교관이 지금 넘어온다. 북한도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들이 이렇게 자기 최면에 걸린 거였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김정남에 대한 공작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김정남은 근데 이제 좀 미국 CIA나 한국 그 국정원하고 좀 접촉했습니까? 그러니까 김정남이 먼저 국정원이나 CIA하고 접촉했을 리는 없고요. 단지 이제 김정남은 북한의 그 최고위 권력층에서 이탈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백두혈통의 한 곁가지 정도로 이제 우리는 지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우리 남쪽이나 미국 CIA에서는 포섭을 해서 북한 붕괴를 위한 공작의 도구로 삼고자 했겠죠. 망명정부를 구성할 테니 네가 망명정부 수장이 되어달라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공작을 하다가 접촉을 하면서 또 그렇게 이제 정보 차원에서 정보 라인에서 접근했을 뿐만이 아니라 처음엔 김정남이 이제 중국이나 마카오 같은 데로 이제 거처를 옮겨 다니거든요. 그 옮겨 다닐 때마다 한국이나 일본의 언론들이 붙입니다. 따라다니죠. 따라다니게 하면서 취재하라고 이제 정보를 주고 그럼 이제 공항에 이제 카메라를 대고 있다가 들어올 때 뭐 아드님 맞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지금 핵 실험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든가 후계 구도가 어떻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줄기차게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도 아마 말레이시아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제 뭐 들어오라고 이제 어떤 계기를 마련했겠죠. 그러다 이제 일을 마치고 나가는 시점에 일을 벌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언론이 아마 국정원이나 미시아에 설렸는지 김정은이가 김정남을 살해하려고 한다 하는 이런 거짓 정보 이런 것을 굉장히 내돌리면서 실제 이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했던 것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 김정남과 북한 지도부와 새로 이제 2011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거하니까 2012년부터 이제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구축이 되는데 들어서는데 그 시점부터 이제 김정남과 김정은 체제화를 이제 이관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김정남은 자칫 김정은 체제에 위협이 되는 인물처럼 묘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김정은 체제 쪽에서 김정남을 해할 것이다라는 또 여론을 또 퍼뜨리고 그런 작업을 계속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특히 이제 국정원이나 정보사령부라든지 이런 정보기관에서는 이 계엄 문건까지 작성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북한 급변 사태를 전제로 한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이제 박근혜 정권의 그 그때 경제 담당 참모였죠. 그 안종범 씨가 이제 수첩에 나온 기록도 있는데요. 근데 박근혜도 이제 뭐 잘못된 정보에 의하면 이제 박근혜는 금방 넘어가겠죠. 이제 뭐 식당 종업원들도 넘어왔고 태용호도 넘어왔고 좀 있으면 뭐 무슨 사건도 벌어지고 막 이럴 테니까 이제 북한 금방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북한을 곧 선제 타격할 겁니다. 뭐 이러면 박근혜는 또 그런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북한 망하면 북한을 곧 우리 자본시장화해서 북한을 우리가 이제 뭐 점령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종범 씨가 열심히 수첩에 적고 있던 거죠. 그런 게 이제 증거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국내적으로는 촛불 항쟁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정권이 극도로 이제 위기에 몰리니까 북한은 급변 사태를 전제로 하고 남쪽은 정권 유지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계엄까지 검토했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이죠. 계엄이라는 게 이제 우리 남한의 어떤
혼란을 전제로 발령할 수 있는 것인데 네. 북쪽은 우리와 관련도 없는 거지만 헌법상 북한 영토도 우리 땅이다라는 전제하에 예. 저쪽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우리 땅에서 남쪽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박근혜 정권을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뭐 어떤 공작을 벌인다든가 예. 이런 걸 획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인물들이 이제 조현천 기무사, 네, 기무사 그다음에 한민구 국방부, 김관진 국가안보실 네. 이런 자들이 이제 합장을 해서 국정원에 이제 이병호까지 해가지고 이런 비상계엄까지도 검토했던 북쪽이 지금 아직도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있죠? 재지정을 했죠. 저 사건 재지정을 때문에 했죠. 김정남 사건을 계기로 아, 또 재지정을 했습니까? 네. 그 미국으로서는 아주 10분 활용했네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북한은 2008년 가을에 예. 그 미 국무부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거든요. 예. 그게 부시 정권 말년입니다. 예. 부시 정권도 아주 이제 북미 관계가 험악했을 시절인데 예. 어찌어찌 우여곡절 끝에 북한이 이제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진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는데 들어서자마자 다시 이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겠다는 움직임이 시작된 예. 겁니다. 예, 예, 예. 그런데 그런 움직임 끝에 이제 저 사건이 벌어지고 미국이 테러 지원국에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사건이 필요했단 말이죠. 예, 예, 딱 맞는 사건을 저렇게 벌인 겁니다. 아. 저 사건을 이제 빌미로 해서 다시 한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한 거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으로부터 수혜자가 있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미국하고 이제 국내 수구 세력들이 맞습니다. 이익을 많이 본 사건이네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질렀던 테러를 모든 테러가 그렇듯이 예. 북한이 저질렀던 테러라는 게 북한 일방적으로 완전한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패배자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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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북한이 저질렀던 테러를 저질해놓고 스스로 실패하는 일을 자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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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북한의 테러로 피해를 봤다고 열심히 선전을 해야 되지만 예. 미국과 남한 당시 이제 전두환 정권이겠죠. 예. 전두환 정권이나 부도덕한 어떤 정권들은 늘 그로부터 어떤 혜택을 보는 위기 상황을 모면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어느 쪽에서 저질렀는지를 다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예, 예, 예. 2017년 2월 4일 날 네. 홍콩에 있는 홍콩 공일 칼럼니스트 네. 리오치가 이제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정남 부자는 공개적으로 김정은을 비판하는 극소수 북한인이다. 이 자도 좀 그 라인에 있었던 그런 언론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벌일 때 네. 미국의 이제 대북 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벌이는 팀이 있고 네. 그 밖에 또 다른 팀이 이제 여론 조작 팀이 있단 말이죠. 그렇겠죠. 심리전단 팀에. 네네네. 그 심리전단 팀에는 세계 각국의 여론 매체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 여론 매체 전체가 다 미국의 CIA 기관은 아니지만 예. 그 여론 매체들마다 미국의 CIA의 어떤 뭐 장학생이랄까요? 이런 예. 사람들이 박혀 있었던 것이죠. 네, 네, 네. 박혀 있는데 특히나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홍콩 공일이라는 그 예. 인터넷 잡지 같은 데 거기 칼럼니스트 리어 오치 같은 사람은 예. 적극적으로 미국의 어떤 선전에 미국의 선전물을 열심히 퍼뜨리는 역할을 예, 하는 예.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제 사건 발생 아흘에 전이거든요. 2월 4일이면. 예, 예, 예. 근데 저때 딱 맞게 김정남이 마치 김정은 체제의 적인 것인 양 예. 하는 말을 퍼뜨리는 거죠. 예, 예. 저 리오우치는 김정남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예, 예, 예. 필요할 때 미국이 원하는 말, 미국이나 남쪽의 어떤 정보기관이 원하는 말들을 퍼뜨려주는 사람이 바로 그 역할을 했던 게 리오우치였던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저 화면에서 이제 하나 다시 보시면 예. 그 오른쪽 옆에 예. 영문자로 싱후쿠오라고 쓰여있는데요. 예. 저 사람이 누구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버마 아웅산 폭파 사건 때 네, 네, 네. 그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등장했던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아, 예, 예, 예. 뭔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 거야 라고 이제 먼저 이렇게 선전원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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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하고 똑같이 2017년 김정남 사건 때도 그런 사람이 나타났던 겁니다. 저 사람도 홍콩 언론인입니까? 저 사람은 인도네시아 국적이었는데 독일 가서 독일 기자라고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네, 네.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전문가 그러면서 네. 남북한 문제, 예, 예, 뭐 예. 중국과 대만 문제, 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만과 남한의 편에 서서 미국의 편에 서서 중공과 북한을
북한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조장하는 글들을 대표진. 써왔던 사람이죠. 80년대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이고 미시아의 라인에 있는 사람이 그런 라인으로 봐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2017년 김정남 사건 때도 리어우치가 또 등장했다는 거예요. 싱후 쿠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건이 이제 이거는 이건 리어우치 말입니다. 아, 여기 밑에 것도? 그렇구만. 사건 발생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나타나서 한 말이 그래서 이제 리어우치가 이제 사건이 13일 날 있었으면 일주일 후인 2월 20일 날에는 김평일과 김정남은 유사한 점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숙부인 김평일 체코 주재 북한 대사가 다음 암살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식으로 이제 또 얘기를 김평일을 김평일 대사를 상대로 또 어떤 공작을 벌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김평일 이 대사는 북으로 본국으로 들어갔죠. 저 직전은 아닌데 좀 이따 다시 좀 이따가 들어갔죠. 이제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외국에서 있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김평일 폴란드 대사는 하나 제가 기억해도 한 30년 정도 오래 있었죠. 오래 있었습니다. 저 이제 리어우치의 저런 해괴한 발언이 나오자마자 폴란드 정부가 즉각 반박을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어떤 공작이 벌어질 것 같은 끊임없이 북쪽 붕괴를 위해서 그 분열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환에 있었던 것 같고. 자, 그럼 이 김정남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2017년 2월 13일 날 김정남 씨는 그 2월 6일인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들어왔다가 일을 보고 13일 날 출국하는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공항에 와서 이제 그 자동 발권기 앞에서 이제 발권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누군가 했던 이제 동남아 여성 둘이 장난치듯 다가와서 뒤에서 이제 얼굴에다 뭘 발랐단 말이죠. 이상하다니까 얼굴이 막 뜨끈뜨끈했는지 이래서 막 이제 공항 안전요원한테 가서 나 어떤 이상한 여자들이 내 얼굴에 뭘 발랐는데 좀 따갑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질려서 가시죠 해서 이제 질려서 가는 과정이고 가서 또 이렇게 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왔던 모양이에요. 호흡 곤란이 왔고 그러면서 거기서 응급처치를 했는데 이제 의식불명 상태로 들어갔고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과정에서 사망을 했는데 나중에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VX라고는 신경 독가스 독극 물 동물질에 의해서 독극물에 의해서 살해됐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고. 그런데 사실 그러면서 이제 김정남 씨 몸에서는 그런 물질이 발견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 물질은 그냥 이렇게 피해자의 몸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손에 발라서 이렇게 발랐다면 이 손을 손에 발랐던 사람까지도 치명적인 사고를 당해야 맞는 거거든요. 인도네시아 여성하고 베트남 여성 두 명이라는. 둘은 멀쩡했단 말이죠. 그리고 공항 어디에서도 VX 신경물질이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럼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발표한 김정남 씨 몸에서 나왔던 그 VX 잔여물이 나왔다 그러면 김정남 씨는 저 여자들이 발랐던 무슨 크림이나 이런 데서 몸에 흡수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어떤 독극물 형태로 아마 주입이 됐거나 뭐 음식을 마셨거나 이랬을 게 연성이 더 높은 거죠. 현장에서 무슨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저 여성들은 누구를 살해한 거나 이런 의도나 이런 전혀 없었다 그러죠. 정황이 전혀 아니고 단지 이제 장난치는 비디오를 찍으려고 그런 줄 알았다. 누가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또 제안을 해서 그런 연출하는 연습 동작을 여러 번 했다는 거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아이들 무슨 베이비 크림 같은 걸 얼굴에 바르면서 미안합니다 그러고 막 돌아선다든가 깔깔거리고 웃는 비디오를 많이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이행 연습을 여러 번 시킨 다음에 이번에도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상대로 한번 해봐라라고 시켜서 했던 거예요. 저 여자들 돈 좀 주면서 얼마든지 한 달에 한 $20씩 줬답니다. 그러니까 뭐 적지 않은 돈이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성들은 곧바로 체포가 되는 거예요. 여성들한테 시켰던 남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 두 여성은 이제 사건 이틀 후에 체포가 되네요. 근데 더 재밌는 사건이 뭐냐면 저 여성들이 체포되기도 전이죠. 2월 13일 날 사건이 발생했는데 2월 14일자 조선일보 일면에서 이미 보도를 하는구만요. 톡침에 의해서 살해됐다 김정남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사건 발생
사실조차 알려지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시점인데 물론 그렇죠. 이제 뭐 국정원은 미리 알았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만 네. 톡침해서 살해됐다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기사를 쓸 수가 있는 건지 그렇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벌써 이제 이건 북한의 공작이라는 쪽으로 네. 분위기가 몰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저 여성 둘이 이제 하루 간격으로 다음 날과 그 다음 다음 날 이렇게 잡히는 거죠. 예. 그래 잡히자 말자 이제 더 이제 언론에서는 북한 배후설이다 네. 이런 이제 썰을 퍼뜨리고 네. 북한이 저질렀다고 낙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이게 그 지난번 말씀드렸던 아웅산 테러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네. 아 아웅산 테러 사건 때가 아니고 이제 그 네. 김연희 사건 때죠. 네, 네, 칼 네. 사건. 네. 아 김연희 사건 때는 아 다시 제가 헷갈렸는데 김연희 사건 때는 이제 무지개 공작이라는 것을 네네네. 그때 이제 87년 11월 29일 날 사건이 벌어졌는데 네. 사나흘이 지난 12월 2일부터 무지개 공작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네네네. 뭐냐면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네. 북한이 했다고는 선전전을 벌치는 작업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이 동원이 돼서. 네. 근데 사건의 진상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이제 그런 작업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웅산 사건 때는 역시 여우사냥이라는 이름의 예. 외교전이 벌어집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김정남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예. 사건의 진상은커녕 예. 그랬는데 그 시점에 벌써 이제 각국 외교관들을 상대로 우리 한국 외교관들을 동원해서 예. 이건 북한의 공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예, 예. 그래서 말레이 경찰이 이제 15일 날 베트남 여성 허응을 체포한 뒤에 또 다른 여성 한 명과 남성 네 명 모두 총 여섯 명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추적을 합니다. 허응이 다른 여성 아이샤라고 하는데 그 자신하고 배후 조종한 네 명의 남자에 대해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전부 이제 여섯 명이 되는데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을 그 끌어들인 사람들이 따로 있고, 네. 인도네시아 여성을 끌어들인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따로 있고. 여성 둘과 네. 남성 둘씩 해서 모두 여섯 명 네, 네.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이제 저 시점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여섯 명이라는 구도가 다 밝혀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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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근데 이제 벌써 여섯 명으로 이제 특정을 해서 예. 이제 뭐 나름대로 배후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여섯 명이 저렇게 나왔다면 예. 저 여섯 명을 잡으면 상황은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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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재밌다기보다 수상한 사실이 뭐냐면 네. 그 사건 범인 현장에 여성 둘만 있는 그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공항 내부 CCTV가 다 작동이 안 된 상태였어요. 아, 예, 예. 멀찍해서 이제 이렇게 얼굴에 뭘 묻히는 장면만 멀리서 하나 딱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카페 안에서 장면만 그것도 또 사람들이 얼굴에 보이지 않는 천장에 그 CCTV 하나만 또 작동이 되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범인들은 다 가고, 예. 여성들을 꼬드였다는, 여자 둘만 이렇게, 여자 둘도 아니고 여자 하나, 흥, 베트남에서 혼자만 이렇게 자기 시켰던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 이제 두리번두리번 거릴 거 아니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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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 이제 자기도 이제 간 거예요. 원래 자기 머물고 있는 호텔,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로. 예, 예. 그러니까 예. 그 여자는 금방 잡히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여자 둘만 딱 잡히게 해놓고 나머지 배우 넷은 사라지게 만드는. 네, 네, 네. CCTV까지도 이미 다 사전에 만졌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요미우리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중국어 신문, 동방일보 인터넷 인용에 보면은 이 체포된 여성 진술 관련 남성 4명 중에 베트남 국적과 북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특히 네. 일본의 가장 거부 신문인 요미우리에서 벌써 그런데 저 말 자체가 요미우리 신문 보도 자체가 네. 베트남 여성 흐엉은 네. 원래 진술하기로는 베트남계와 한국계가 있는 걸로 알려졌다. 뭐 예. 기껏 해봐야 뭐 진술했다면 코리언계라고 얘기했겠죠.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북한계라고 이렇게 북한계라고 이제 바꿔버렸어요. 예,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진술을 예. 조작을 한 거였습니다. 예, 예, 예. 저런 식으로 요미우리 신문이나 뭐 미국의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를 하면 저걸 또 이제 한국 신문들은 한국의 언론들은 여과 없이 베낀단 말이죠. 예, 예, 예. 사실이 뭔지도 이제 확인할 시간도 없고 물론 의지도 없겠지만. 예, 예, 예. 저걸 즉각적으로 이제 퍼트리면서. 배우가 북한인 것처럼 여론을 조작을 하는 거죠. 예, 조작이 예. 조작이 되는 거죠. 언론사들은 의도를 안 했겠지만. 아 예. 참. 그래서 허응은 이제 베트남에서 가이드로 일하는 한국인 남자친구 A 씨와 제주도 방문 이력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거는 이제 허응이 이제 말레이시아 경찰에 진술을 했겠죠. 예예. 예, 예. 과전에 이전에 이제
이런 저 비디오 찍는 일단의 무리들과 같이 어떤 일을 했는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 자기는 이제 베트남에 있던 한국인 남성을 따라서 그 남성의 예. 초청에 의해서 제주도도 예. 갔다 왔다. 예, 예, 예. 그런 진술이 나온 거고 또 이제 그 흐엉이 갖고 있던 핸드폰 속에는 예. 그런 관련 사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 또 예. 흐엉이 이제 그 SNS가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되는데 예. 그건 아마 SNS는 우리 한국 언론에서 먼저 찾았지 않았나 싶어요. 정확하진 않은데 자우지간. 그 SNS 보니까 전부 한국 영화 배우들. 자기도 이제 한국 영화 배우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뭐 노래를 부른다든가 뭐 이런 예. 그런 것들이 잔뜩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 흐엉은 한국계와 뭔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예, 한국인 예. 남성과 연관이 돼 있고 예. 한국인 남성의 초청으로 제주도도 왔다 갔고. 예, 예, 예. 그럼 이건 북한계가 아니라 한국계죠. 그렇죠. 그런데 허엉은 이렇게 진술을 했네요. 자신을 범행에 끌어들인 미스터 창이라는 인물에 네. 이 사람을 베트남계거나 아니면 한국계로 보였다고 진술까지 했는데도 언론에서는 북한계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렇게 된 거죠. 네. 네. 그거 그 말을 이제 언론에서 이제 조작해서 보도하기를 북한계, 예. 북한 사람 이렇게 예. 이제 보도를 한 거죠. 야, 정말. 나중에 미스터 창이 누군지는 사진으로 아마 나중에 네, 보여줄 네, 겁니다. 네, 네, 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 이제 그렇게 이제 북한을 배후로 몰아가는 그 작업이 시작이 됐겠죠. 이제 예. 한국 언론과 일본 언론, 미국 뭐 신문, 말레이 현지 신문들을 동원을 해서. 네. 그렇지만 말레이 정부는 일단 처음에는 신중했습니다. 예. 그 온갖 그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을 다 믿은 건 아니었고. 예. 또 이제 자기들이 경찰에서 진술 받은 것과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 달랐으니까 그랬겠죠. 예. 뭔가 예. 이상하게 자꾸 보도가 된다 그러니까 그 북한 배후설이 이제 신중하게 판단을 내렸던 것이고요. 단지 이제 말레이시아 총리도 예. 김정남 사망 뒤 북한이 있다는 건 전부 낭설이다. 예. 아직은 예. 그냥 추측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예. 얘기하고 당시로서 이제 북한과 어떤 관계나 이런 예.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예. 이런 말을 한 걸로 봐서는 이미 북한과 말레이시아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단교할 예. 것이다 라는 얘기가 퍼졌다는 거죠. 퍼지니까. 네. 예, 예, 예.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예. 아까 이제 흐엉 말고 인도네시아 여성 아이샤라는 친구가 예.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아이샤 여성의 그 아이샤라는 친구의 그 핸드폰에 사진이 있었어요. 예, 예. 이 사람이 나를 꼬셨어요라고 이제 한 사람. 예, 친구처럼 이제 지냈겠죠. 그러면서 예. 사진도 있었고 동영상도 있었는데 그 당시 본명을 알 수가 없었고 제임스라는 이름을 불렀는데 예. 일본계로 행세했다. 예. 일본 사람 행세를 했다. 예, 예, 예. 그 아이샤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일본 사람 행세를 하는 이름은 제임스라는 사람이 나를 꼬셨다. 아. 이렇게 이제 진술했겠죠. 예, 예, 예.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만 진술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을 테니까.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또 이제 이것도 역시 북한계가 꼬신 것이다라고 이제 말들을 퍼뜨린 것이죠. 아. 자우지간 그 두 여성이 범인인데 두 여성 중에 한 여성 핸드폰 속에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었다면 예. 이 사람이 나를 꼬셨다고 진술을 했다면 그 남자를 잡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건은 이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저 사람은 끝내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꼬셨다고 했는데 말레이시아에 들어온 기록이 없어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 말레이시아에서 저 아이샤라는 인도네시아 여성과 무슨 공항에도 다니고 어디죠 쇼핑센터에도 가서 사진 찍은 사진이 있다면 네. 분명히 말레이시아에 왔단 얘기인데 입출국 예, 예. 기록이 없다면 그건 예. 정식 입출국 절차를 밟지 않고 들어왔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입국을 했을까요? 미입국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임스라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어떤 수상한 조직과 예. 정보 조직이겠죠. 예. 그래서 뭐 외교관 여권을 통하든 아니면 뭐. 그냥 뭐 어떤 뭐 가방에 몰래 숨어 들어오든 이런 방식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고 네. 아무튼 들어왔다면 신병이라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네.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아. 이미 1년 반이 지나도록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 아. 그래서 저 사람은 이제 신병이 증발돼 버리는 예, 예, 아마 예. 이제 신병이 소거됐단 말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아무튼 예, 그런 예. 사건이었습니다. 아. 이 제임스라는 사람이 아이사의 핸드폰에 있는 이 제임스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분이네요. 진실이 그렇죠. 규명해서. 아마 이제 거의 실마리나 다름없는데 네. 끝내 실마리는 풀리질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임스라는 인물을 북한 공무여권 가진 이지우라고 이렇게 이제 또 덧붙이우죠. 예, 그런데 예. 저 사람이 이제 니지우라는 이름을 가진 북한 공무여권 소지자다라는 예. 이야기가 예.
한 일주일 뒤죠. 20일, 21일, 22일 전후에서 예.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흘립니다. 예. 누가 흘렸는지를 알 수 없을 게 흘립니다. 예, 예, 예. 근데 가만 보니까 나중에 사진을 보는데 여권 사진까지 있는 걸로 봐서는 예. 북한 공무여권 소지자가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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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아무튼 북한 사진도 동일 인물입니까? 그렇죠. 예. 뭐 동일 인물이라고 보여지는 여권 사진이 나온 거죠. 네, 네, 네. 그럼 여권 사진까지 나왔다면 그럼 예. 여권 사진은 어디서 나왔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신병이 확보가 안 돼 있고 입출국 기록조차 없는데 여권 어디서 난 거야?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예. 그건 묻지 않고 누군가 흘리는 그런 정보에 의해서 북한이 배우다라고 몰아가는 거죠. 예, 예. 예. 그건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인 행세를 했다는 이 제임스 이거를 이제 북한의 이지우하고 일치시키고 네. 나이는 34세쯤 됐고 그래서 북한 공무여권 소지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결국은 이제 북한 소행설로 그렇죠. 기정사실화하기 시작합니다. 북한 공무여권 소지자가 맞든 틀리든 간에 일단 예. 잡으면 되거든요. 예예예. 예. 여권까지 나왔는데 또 아이샤 핸드폰에 있는데 근데 끝내 잡질 못하면서 그냥 북한 공무여권 소지자다라는 말만 남는 거죠. 예, 신원은 예. 없어지고. 예, 예, 예. 그 여권 정보에 의하면 북한 공무여권 소지자 맞거든요. 네, 네, 네. 그럼 북한 배우설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만든 거죠. 신원은 없어져. 예. 신병을 없애버리고. 예, 예, 예. 어디로 없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단지 여권만 남겨놓고, 이 여권을 퍼뜨리면서 북한 배우설을 몰아간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지우가 북한 사람이고, 대사관, 북한 대사관의 은신에 있다거나 또 북측이 이미 빼돌렸다든지 이런 거짓 소문을 언론에 쫙 유포를 하면서 그렇죠. 점차 이제 다 북한 소행설로 기정사실화를 시킵니다. 네. 단지 그 여권만 가지고. 여권만 그죠? 가지고. 예. 네. 야. 그러니까 저 사람을 데리고 있어 그 여권의 소지는 네. 저 리지우라는 사람을 신병을 확보했거나 데리고 있었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여권을 아니면 여권을 몰래 뺏었거나 주웠거나 네네.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정보는 없이 그냥 여권 있다 북한 예. 공무 여권 소지자 맞다 이것만 남기는 거란 말씀. 예. 네. 그리고 이지우는 실제 이지우 저 인물은 네. 어디가 있습니까? 못 찾은 거 실종됐어요. 그게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실종 내지는 네. 아까 제가 이제 신병 소거 내지는 신병 증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뭐 살해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예예. 예. 범행에 끌어들여 들여까지는 놨는데 네. 문제는 이제 말레이시아 범행 현장까지 데려왔다면 네. 리지우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하다못해 말레이시아 공항 CCTV에만 잡혔다면 네. 영락없이 저거는 북한의 소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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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북한의 공무여권 소지자 맞고 네, 네. 현장에 있었고 네, 네. 현장에 있다는 것을 CCTV로 확인만 하면 되는데 확인만 되고 아이샤의 핸드폰에도 있었고 네. 그러면 영락 없는데 네. 현장에 없었던 거예요. 네. CCTV에 그거 없죠. 없단 얘기죠. 그러면 네. 저 친구는 아이샤를 꼬드긴 것까지만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다음에는 저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예, 네. 예, 예. 참. 이정철은 누굽니까, 이정철? 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리지우 그 제임스라는 친구를 가지고 북한을 배우설로 이제 몰아갔거든요. 몰아가다가.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네. 중요한 거는 신병이 나와야 되는데 신병을 알 수도 없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2공작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네. 말레이시아는 또 그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뭐 이해가 잘 안 간다지만 안 가는 게 잘 네. 모르는 일인데 네. 그 북한 공무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서 말레이시아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네, 네, 리정철 씨인데 네. 부인도 있었고 딸도 있었나 봐요. 예. 네. 거기 이제 말레이시아 거주자인데 이 사람을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사람이 VX 뭐 신경가스 같은 무슨 화학 전문가다, 예. 화학 무기 전문가다 그러고 예. 이 사람이 살고 있던 아파트가 VX를 비롯한 화학무기 제조 공장일 수 있다. 예. 이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막 퍼뜨리는 거죠. 언론을 통해서. 예. 한국 언론, 일본 언론을 통해서. 아. 그러면서 사건 발생 나흘 만에 2월 17일 새벽에 리정철 씨를 체포하는 쇼를 벌입니다. 체포하죠. 네. 예. 말레이시아 중무장 경찰들을 동원해서 마치 정말 그 진범을 잡는 것처럼 예.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동시에 이제 막 여론 공작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예. 북한 공무여권 누군가가 또 잡혔다. 배우가 또 북한이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예. 이정철은 체포 이후에 2주 후에 무혐의로 풀려난단 말이죠. 증거가 없는 거죠. 예. 뭐 이 사람이 화학무기 제조책이라 그러고 예.
아파트에는 아파트에서 화학무기를 만들었다고 떠들어는 됐는데 네.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네. 그동안의 행적도 분명하고 하니까 이제 풀려나는 겁니다. 예, 예, 예. 아주 강도 높게 조사를 했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전부 이제 거짓말로 이제 상황을 조작해놓고 말레이시아 경찰은 어쩔 수 없으니까 풀어주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그 사이에 이정철 화학 전문가하고 독가스 만드는 전문가인 것처럼 네. 이렇게 다 해놓고 풀려나요, 무혐의로. 네, 풀려나면서 이제 말레이시아 경찰은 대신 추방을 시키는 거죠. 추방시킨다. 네, 집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도록 놔두는 건 아니고 네. 또 북쪽에서도 그냥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어떤 예, 일을 당할 예,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이정철이라는 인물하고 아까 이제 조선인이라 네 명 일부분하고 이제 같은 영역구 아까 이제 처음에는 말 그 동남아 여성 둘하고 네. 둘 두 사람을 꼬드겼던 두 사람씩에서 여섯 명이 범인이다라고 네. 나왔는데 네. 이제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네, 거기 네. 들어가지 않았던 리정철이라는 사람이 포함되면서 네, 네. 그다음에 또 이 리정 그다음에 이제 리정철까지 다음에는 어떤 작업이 들어가느냐면 네. 리정철 명의의 밴을 타고 공항으로 온 네 사람. 네, 네. 그 사람이 네. 이제 사건 당일날 출국하기로 돼 있었던 네. 조선 국적자 북한 사람 네 사람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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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사람들을 범인으로 모는 거예요. 아, 예. 리정철을 예. 화학무기 제조책으로 몰았으니 네, 네. 리정철 명의의 차를 타고 공항에 온 네 사람을 또 범인으로 모른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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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그 사전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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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이제 그 북한 국적자 네 사람은 그 당일날 사건 당일날 이미 출국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것이고 예, 아마 네, 네. 비행기표를 싸게 끊어야 되니까 아마 몇 달 전에 네, 네. 예약을 했겠죠. 티켓을 네, 네. 했겠죠. 출국 명단에 다 확인이 되는 이미 다 확인된 상태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예정대로 출국하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 이제 그 리정철 씨 명의의 차를 타고 온 거예요. 예, 예. 근데 예. 그 당시 이제 그 출국하는 사람 네 사람이 왜 리정철 씨 명의의 차를 타고 왔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예, 예, 예. 단지 이제 북한 그 대사관과 연결된 그 현지 주민과 이런 예. 어떤 상호 이제 어떤 그 도움을 주고받는 또는 어쩌면 이제 북한 대사관에서 갖고 있는 차량인데. 예. 개인 명의로 이제 만들 필요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건 뭐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아무튼 리정철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차가 있었고 그 차를 타고 네 명이 있었고 또 네 명의 이제 그 조선 국적자들이 출국하는 과정에서 현지 그 조선 북한 대사관에 2등 서기관도 뭔가 도움을 줬겠죠. 예, 출국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 또 예. 티켓팅을 했으니까 북한 국적이 조선의 그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직원들도 말레이시아에 있었고요. 예, 예, 예. 그 외교관과 고려항공 직원까지도 이제 범인들을 모는 겁니다. 예, 예, 예. 리정철을 화학무기 전문가로 몰고 예. 리정철의 밴을 타고 온 조선 국적자 네 사람을 몰고 예, 예, 또 이 네 사람을 도와준 외교관 한 명, 고려항공 직원 한 명까지 전부 이제 범인들을 모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이지우를 그랬다가 제임스라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리지우를 포함해서 이거는 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정철이 등장하고 그렇죠. 이정철이 태워준 네 사람. 네 사람. 네 사람을 도와준 두 사람. 예. 이래가지고 총 북한 국적자, 조선 국적자는 여덟 명이 이제 용의선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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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는 뭡니까? 이 지금 CCTV에 그 네 명 중에 세 명이 등장했다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CCTV가 아주 흐릿한 영상이.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공항 내부에 CCTV가 이렇게 작동이 안 될 리가 없는데 예. 아주 멀리서 작동된 CCTV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동남아 여성 둘이서 이제 김정남 씨한테 이제 얼굴에 뭘 발라주는 장면이 찍히는 과정에 예. 주변에 이렇게 좀 찍히는 과정에서 이제 범인들이 찍힌 거예요. 예, 예, 예. 그 중에 이제 세 사람이 찍힌 거고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예. 그 왼쪽부터 1, 2, 3, 4를 따지면 1번, 2번, 4번이 범인 셋이었습니다. 네, 네, 네. 가운데 있는 세 번째 그 노란 모자 쓴 이는 네. 범인이 아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저 사진 한 장을 끼워 넣으면서 예. 원래 이제 말레이시아 그 베트남 여성 하나와 아시아 그 인도네시아 하나를 꼬신 사람이 각각 두 명이었다고 그랬으니까 예, 예. 네 명을 짝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까 이제 리지우가 왔어야 되는데 리지우는 범행 현장에 오지 않은 겁니다. 예. 그래 놓으니까 누군가 한 사람을 끼워 넣어야 넷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사진 하나 끼워 넣어서 네. 이 사람들이 범인이다라고 밝힌 겁니다. 아하. 그게 이제 말레이시아 그 현지의 중국어 신문이 밝힌 건데요. 예, 예, 성주 신문이라고. 예. 저럼 이제 범인들이 잡혀야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예. 가만 보시면 영상이 흐릿한 게 아니라 영상을 뭐
알 수,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영상을 조작하는 적이 보이는 거예요. 예, 예, 얼굴을 예.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범인이다라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흐트리는 겁니다. 꼬트리는 겁니다. 예. 일단 저지가 범인이 나왔습니다. 네 사람, 예, 예, 세 사람이. 예. 처음엔 네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저 세 번째 낀 인물이 누구라는 사실은 며칠 뒤에 나옵니다. 예, 예, 예. 아무튼 그래서 네 사람 범인이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네 사람의 범인의 그 흐릿한 영상을 퍼뜨리면서 동시에 예. 이 사람들이 북한 국적자일 거야라는 말들을 또 퍼뜨린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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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50대 보이는 남성 둘, 20대 또 30대 보이는 남성 또 한 명, 세 명이 되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진을 보면서 이제 나는 이 사람들이 북한 국적자일 것이다 라고 이제 예, 예, 예. 선전전을 벌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랄까요? 아무튼 큰 사건이 뭐냐 하면 이렇게 여론조작을 하는 과정인데 말레이시아 경찰청, 경찰이 그대로 경찰 당국이 그 여론 공작에 그냥 넘어간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경찰청 청장과 부청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용의자라고 이제 발표해 버린 거예요. 예, 예, 예. 이 과정을 정말 아주 이상한 일인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리지우의 여권 사진을 제공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말레이시아 경찰에서는 이 여권 사진이 어디 나왔느냐? 예. 우리는 이 리지우에도 신병 확보조차 할 수 없고 예. 입국 기록조차 없다. 예. 그럼 당신네들은 이 여권 사진을 어디서 가져왔느냐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럼 말레이시아 경찰은 그걸 묻질 않고 그냥 그런 이상한 여권 사진 같은 것도 제공하면서 수상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상황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말레이시아 내부에도 하나의 단일한 조직이 아니고 어떤 저렇게 공작 차원에서 움직이는 별도의 조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당시 이제 저 사건을 보던 외신들을 AP통신이나 로이터통신이나 이런 걸 보면 스페셜 브랜치라는 말이 나와요. 예, 말레이시아 예. 경찰 내부에 특수부가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를 말하면 무슨 대공부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CIA나 어쩌면 이제 남한의 국정원이나 이런 데라고 이제 긴밀하게 연결된 말레이시아 경찰 내부에 또 다른 별도의 조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경찰 총장과 부총장은 저 사건에 직접 수사할 그럴 뭐가 아니었던 것 같고 말레이시아 경찰 내부의 특수부라는 조직에서 저런 정보를 조작했던 것 같고요. 그 CIA나 이런 데하고 연계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말레이시아 총장과 부총장이 거기 특수부에서 내놓은 그 자료대로 발표를 하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제 일이 꼬인 거죠. 예. 그 사건들 때문에 이제 말레이시아 경찰 최고 수뇌부 둘이 나와서 발표를 하니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해서 그냥 예. 써대는 겁니다. 북한이 맞다 막 이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4명 중에서 1명 네. 이 끼워넣기를 했단 말이죠. 네. 네. 그 끼워넣기 한 그 사람을 조선 국적자라고 한 거예요. 아니, 조선 국적자였습니다. 예, 예. 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건 당일날 출국 예정이었던 조선 국적자 4명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네, 네. 그 4 중에 한 사람의 사진을 저기다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은 조선 국적자가 아니라는 건 확인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누군지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고. 잠시만. 설사 공항 내부에 CCTV가 없다 하더라도 네. 공항 출입국 바깥에는 CCTV가 있었을 것이고 동선이 추적이 됐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단지 현장에서 찍혔다는 아주 흐리멍텅한 사진 3장만 내걸고 예. 거기다가 조선 국적자 한 명을 끼워 넣으면서 예. 이들 넷이 범인이다라고 떠들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나중에 예정 일정대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출국한 네 사람의 사진을 내놓으면서 예. 이전에 밝혔던 네 사람 사진 중에 똑같은 사진이 있단 말이죠. 예. 똑같은 사진이 아니라 약간 흐릿하게 이제 바꾼 사진. 그러니까 거기에도 한 명이 끼워 그 이제 조선 국적자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범인 그룹 네 사진 네 장 중에 하나가 들어 있다면 예. 그러면 범인 그룹 네 사람은 역시 조선 국적자는 뭘 여지가 생기죠. 예. 똑같은 사진 하나 끼워 넣음으로써 이 그룹이 이 그룹이네라는 네. 말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예, 예, 예. 그걸 노렸던 것 같아요. 야, 참. 아주 교묘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여기 또 재수없는 인간이 또 하나 등장을 하는데 너무 심한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하기도 한데 네, 87년도 칼기 폭파범 네, 폭파범은 아니고요. 사실은 네, 네, 네. 김현희 씨는 그냥 네. 꼭두각 씨입니다. 꼭두각이 희생양입니까? 예, 무슨 뭐 폭, 네. 폭판물을 아는 것도 아니고 단지 네, 이제 네. 뭐 안기부나 당시 시키는 대로 네.
여권을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진을 찍은 죄밖에 없어요. 예. 근데 갑자기 나중에 이제 백 몇십 명의 그 살해범이 되니 그리고 네. 너는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 이제 끌려 들어와서 엉엉 네. 울고 막 이랬던 겁니다. 네, 네, 나중에 네. 이제 공작에 넘어가서 테러범인 척했을 뿐인데 네. 이 사람이 다시 등장을 해서 리정철 김정남 네, 김정남 살해는 북한의 수행이 맞다라고 또 이제 떠들었다는 얘기죠. 떠들고 있고. 예. 근데 이걸 예. 본인이 얘기했다기보다 이제 또 역시 안기부 공작이었을 것 같아요. 주문했겠죠. 예, 주문한 대로 예.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예. 식으로 이제 모르모토화된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데. 참. 근데 그 근거가 뭐였냐면 김정남 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였냐면 97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유사한 사건이 바로 이한영 사건이라고 혹시 예. 기억하시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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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영 씨가 누구냐면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인데요.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몇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이었나요? 네. 그 부인의 동생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어찌어찌하다 이제 한국에 와 있었던 거죠. 네. 그게 80년인가 아마 82년에 이제 입국을 했는데 그 존재가 알려진 거는 9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0년에 들어와서는 그 신분이 이제 신분을 이제 감춰줬겠죠. 네. 로얄 패밀리 중에 하나를 이제 데려왔으니 그렇죠. 그리고 또 데려오는 과정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게 아니고 예. 제 이한영이는 미국 가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자기가 얘기한 겁니다. 예. 그랬는데 안기부에서 이제 납치하다시피 해서 데려왔다는 거죠. 납치하다시피 해서 한국에 데려왔으니 쟤를 공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12년 예. 동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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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KBS 추정 60분에서 취재를 한 거예요. 저걸 알게 됐겠죠. 누군가가 이제 제보를 해서. 그때 이제 처음 그 시점부터 나는 원래 여기 올라 그런 게 아니고 안기부에서 난 납치해 왔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 예.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러니까 안기부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또 어떤 중요한 이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다 그래요. 예. 그게 마침 97년 2월이었는데 그때가 또 어쩐 때냐면 황장여비가 넘어올 때였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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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넘어온다고 얘기하고 국내 들어오진 않았을 때인데 중국에 있었을 때죠. 그 시점에 이제 이한영이가 살해가 된 거예요. 아. 그때 이제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한영 살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드리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북한 무슨 뭐 정보 라인에서 이한영이를 배신자 이한영이를 죽여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선물로 드렸다라는 식으로 말을 만든 거죠. 말도 예. 안 되는 소리를 예. 터뜨린 겁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선물로 만들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워낙 극악무도한 이미지를 많이 씌울 때였으니까 예,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먹힐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랬으니 지금도 이제 태용호가 넘어온 시점이었거든요. 예. 2016년 얼마 돼? 8월 달인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이제 김정남이 죽었으니 그때 황장엽 넘어올 때 이한영 죽였듯이 태용호 넘어왔을 때 김정남을 죽인 것이다. 라고 김현희가 말했다라는 거죠. 김현희가 그렇게 머리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네. 안기부에 이제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시나리오를 그렇게 이제 퍼뜨린 거죠. 야. 그런 식으로까지도 이제 여론 작업이 들어갔던 거죠. 예, 예, 예. 이제 2019년쯤 가면, 2월 19일쯤 가면은 조선 국적 다 5명이 용의자 선상에 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아까 8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예. 그 8명 중에 이제 이미 용의 선상에 올라와 있던 처음에 리지우하고 네. 리정철. 네, 네. 그다음에 식구 같은 공항에. 네, 이런 사람들 빼고 나머지 5명을 또 이제 그 4명 출국했던 사람들하고 네. 여기서 5명 얘기하는 거는 저 사진에 보신 건 말레이시 경찰청 부청장입니다. 예, 예, 예. 사진에 머리가 허연 분이 부청장이고요. 예, 예. 오른쪽에 머리가 시커먼 얼굴까지 시커먼 사람이 아마 추측컨대 경찰 특수부 부장인 예,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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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외신에서 제가 이름을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무튼 예. 부총장 회견 때도 옆에 배석을 했고 청장 회견 때도 배석을 합니다.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어떤 그 말레이시아 경찰청의 발표에 무게를 실어주는 거겠죠. 예, 예, 경찰청 예. 특수부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런 그 상황 조작에 의해서 말레이시아 경찰청 최고 수뇌부 두 사람이 사흘 간격으로 기자회견을 해요. 예, 예, 그러면서 예. 이제 북한 조선 국적자들을 용의선상에 올리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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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아무튼 저렇게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예, 북한 국적자 5명이라는 거는
그 당일날 출국한 네 사람하고 예. 아까 이제 화학무기 전문가로 몰렸던 리정철까지 예. 다섯 명이 이제 처음 올려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사람은 리지우와 고려항공 직원 김우길 예, 그리고 예, 예. 외교관 현광성 예. 이런 세 사람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덟 명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예. 2월 19일에는 말레이시아 경찰청 부청장이 회견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하루 다음에 20일 근데 이제 아까 예.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제 그 경찰청 내부의 어떤 스페셜 브랜치라고 하는 조직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네, 네, 네. 당시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도 말레이시아 총리란 사람도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 몰리는 상황이었어요. 예. 어떤 불리한 상황이었냐면 예, 예. 어떤 천문학적 숫자의 무슨 그 부정 사건에 연루가 돼서 아, 예.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그 조사의 중요한 정황이 미국 쪽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럼 미국에서는 이 사람을 상대로 뭔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정보 제공 안 할 테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달라. 뭐 저의 추측일 뿐이지만 그랬을 정황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건이 한참 지나고 나서 저 말레이시아 총리는 기소가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김정남 사건도 흐지부지가 되는 시점인데 예. 아무튼 저 사람이 이제 총리인 시절에는 대단히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자기 이제 그 처신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외국의 그 공작 그 정보기관과 협조할 여지가 생겼던 거죠. 예. 예, 그런 여지가 있었다고 이제 하나의 정황으로 제시한 거고요. 예, 예. 드러난 건 아무도 예. 없습니다. 그 시점에 이제 나집 총리를 백악관에서 초청했네요. 그 당시 이제 그 미 국무장관이 예. 당시 이제 이름이 누구였죠? 폼페오 이전인가? 이전이죠. 예, 예, 이전에 예. 그 있다 하고. 예. 네,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말레이시아 와서. 예. 정식으로 이제 북한과의 무슨 단교까지 뭐까지도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공개가 네. 되진 않았지만. 네. 그러면서 북한에 있는 말레이시아에 들어와 있는 북한 기업들을 다 내보내라.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레이시아와 북한에 이제 북한을 이간질하는 작업을 한 거죠. 예, 예, 이제 예. 말레이시아 가는 건 아니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뭐 베트남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리고 돌아가고 그러면서 백악관에서 또 말레이시아 총리를 초청을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말레이시아 총리는 미국 가서 또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예,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렇게 말레이시아 정부가 줏대 없이 놀아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 그게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 경찰청 부총장 회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이죠. 예. 부총장 회견 다음 날 2월 부창조 회견 당일이네요. 예. 당일 보면요. 당일에야 이제 리지우의 여권이 등장합니다. 아, 예. 2월 13일 날 사건 발생 시부터 2월 19일까지는 여권조차 나오지 않았고 예. 단지 이제 아이샤 속 핸드폰의 주인공으로서만 예. 제임스로서만 존재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 제임스가 사실은 북한 공무여권 소지자다라는 예. 얘기가 나온 게 2월 19일이란 얘기죠. 예, 예, 그러면서 예.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바로 밑에 있는 사진이 여권 사진인 거죠. 예, 예. 보면 이제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리지우는 저 제임스는 리지우가 맞고 리지우는 북한 공무여권 소지자가 맞네. 예. 그러면 북한 배우가 맞겠네라고 예. 이제 또 상황이 조작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예.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온갖 정보를 조작해서. 북한 국적자들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그걸 또 말레이시아 경찰청 최고 수뇌부를 통해서 발표하게 만들고 예. 그날 바로 이렇게 리지우의 여권 사진을 공개하면서 북한 국적자다라는 얘기를 또 퍼뜨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건을 몰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하루 다음 날 2월 20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 북한 국적자 그 사건 당일 날 예정대로 출국한 네 사람의 사진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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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이제 보시는 사진 중에 그 위에 있는 사진인데요. 예.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공항에서 찍힌 사진이고 밑에 있는 사진은 여권 사진인 거죠. 뭐 여권 사진은 당연히 이제 공항에 갖고 있을 테니까 이제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 이제 저 사진 다섯 장을 공개했다는 건 맨 끝에 있는 사진은 리지우 사진이고요. 그렇죠. 여권이 이제 이날 공개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북한 출국자, 조선 국적자 출국한 네 사람하고 리지우까지해서 다섯 명을 저렇게 페이스북에 공개를 합니다. 예예예. 예, 예, 예. 북한 경찰, 말레이시아 경찰 페이스북에. 예예. 예, 이상한 예. 일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렇게 흘리는 겁니다, 일종의. 예예예. 예, 예. 보시면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현장 범인 찍힌 네 사람 중에 세 장에다가 한 사람 끼워넣기 했다는 사진이 있었잖아요. 예, 그 사진이 여기 나온 겁니다. 중간에 가운데 있는 사진이. 그러니까 그 범인 그룹 중에 있는 사진이 북한 출국자, 조선 국적자 출국한 네 사람 사진 중에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똑같은 사진이에요. 나중에 비교하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 사진을, 여기 있는 사진을 그 범인 그룹에도 끼워 넣었던 거예요. 일찌감치. 왜냐하면 이 조선 국적자 출국한 사람들 사진은 일찌감치 확보가 돼 있었을 것이거든요. 예. 이 중에 하나를 이제 끼워 넣어서 범인 네 사람을 만든 것이었고요. 이렇게 조선 국적자 네 사람, 또 범인 네 사람을 만들어 놓고 두 그룹이 동일한 그룹이다라고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후는 북한이 되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요 사진, 그 찍힌 세 사진은 세 사람이 이제 같이 출국했던 것 같아요. 같이 출국한 사진인지 요 사진인데 이 사진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중앙일보에서 이제 그 보도가 되는 사진인데, 이렇게 같이 이제 출국장을 나서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한 장 한 장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나눠가지고 이제 공개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권 사진하고 대조를 해서 나란하게 이제 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출국자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같이 찍히는 사진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지 않은데, 아무튼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저 동그란 증명사진으로만 이렇게 저 사진은 여권 사진인데 저 사진만 이렇게 처리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실은 사진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북한 국적자들을 퍼뜨렸던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 네 명을 북한 대사관 이등석이관, 형광성, 고량공 직원 김옥일도 범인으로는 엮었구만. 아까 이제 총 8명. 이제 네 사람 출국자를 도왔던 두 사람도 엮이는 거죠.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그 처음에 2월 19일 날 공개했던 범인 사진들하고 나중에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된 조선 국적자, 출국한 조선 국적자 네 사람 사진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 두 번째 있는 사진이 똑같은 사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흐리게 처리를 했어요. 색깔을 달리하면서. 모자는 좀 진노란색을 칠하곤 했는데 같은 사진이에요. 같은 사진을 조금 확 저기 줌을 더 땡겨서 한 사람만 찍은 걸로 해서 마치 범인인 것처럼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범인 그룹에 끼워 넣은 겁니다. 다른 듯 같은 듯한 사진을. 그러면 나중에 보면 저기 한 사람이 여기 비슷한 사진인가 같은 사진인가 그러면 저 그룹이 이 그룹이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보면 얼굴 모습이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흐릿한 영상을 조작됐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하는 이유가 밑에 있는 실제 사진들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사진들을 옆으로 내린다든가 한다든가 하면서 조금 이렇게 조작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제 나름대로 추리를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이제 사진 한 장의 트릭이라는 게 이제 똑같은 사진 한 장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그룹인데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다른 그룹인데 다른 그룹에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 대신 같은 그룹이라 그러면 네 사람씩의 사진이 모두 똑같이 동일해야죠. 그러면 두 그룹이 동일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맞네 할 수 있는 건데 각각의 네 사진 중에 한 장만 다르면서 또 한 장만 같은 사진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건 이상한 얘기인 거죠. 조작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얘기죠. 그러니까 두 그룹을 동일 그룹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작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또 이 사건을 조작한 매체가 일본에 뭐 후지 TV도 있고 도쿄 방송도 있는데요. 뭐 아사히 신문도 있고 요미우리 신문도 많습니다. 영상 조작은 이제 후지 TV하고 도쿄 방송에서 많이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영상을 퍼뜨리는 거죠. 그 2월 19일은 말레이시아 경찰청 부청장이 기자회견한 날이거든요. 바로 그날 사건 현장 모습을 이렇게 퍼뜨립니다. 근데 굳이 이 사진을 이 날짜 이제 사건 발생 엿새가 지난 시점인데 지금서 이렇게 다시 또 뭐 마치 새로운 사진이 등장한 것이냐 퍼뜨릴 이유도 사실 없었던 것이에요. 뭐 사건의 모습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밑에 있는 사진은 잘 보입니다. 김정남의 얼굴이 분명히 보이고 그 현장 그 안전요원들한테 뭐라고 지금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난 눈에 좀 뭘 바른 것 같은지 뜨끔뜨끔하고 이상하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당연히 뜨끔뜨끔하거든요. 뭐 크림을 발라도. 그랬으니 이제
좀 어디 좀 이상하다 이게 막 호소라는 장면은 정확하게 찍혔어요. 예. 근데 범행 장면은 전혀 보이질 않아요. 누가 범인인지도 알 수 없고 막 어떤 여자 둘이 다가가서 이제 얼굴에 뭘 칠하는 장면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예. 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예. 실제 사건의 정황을 알 수 없는 또 실제 사건의 배후와는 전혀 무관한 영상을 퍼뜨리면서 배우가 북한이다라고 몰아갔던 거죠. 그렇지. 영상 조작도 네. 크겠네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출국장에 들어선 뒤에 위쪽 전광판을 잠시 바라보고 무인 발권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초창기 이제 상황 그렇죠. 두 명의 여성이 이제 서로 다른 방향에 접근해서 그를 공격하는 장면 눈으로 이제 뭘 바르는 거겠죠. 네. 공격이라는 것이 이어 흰색 티셔츠를 입고 어깨까지 머리를 기른 흰색 상의 여성이 김정남의 머리 부분을 등 뒤에서 두 팔로 강하게 감싸는 장면. 네, 이렇게 칠하는 네, 장면. 네, 네, 네. 이게 이제 허황이었는데 베트남 여성. 네, 네. 네. 하여튼 저 사진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진인 것인데 아무튼. 네, 네, 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리서치. 네. 네. 아 잠깐만 다시 보시면요. 아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퍼뜨렸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아, 리어우치는 이제 다시 일주일 네. 후에 네. 후쯤에 다시. 칼럼을 써가지고 사건 발생 나흘 전이었던가요? 등장할 때가 네네. 등장에서는 뭐라고 이제 아, 김정남 일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무슨 네. 위협이 되는 존재다라고 이제 이상한 네. 말을 퍼뜨리면서 네. 암시를 하고 네. 사건이 벌어진 지 또 일주일 만에 다시 등장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평일 예. 폴란드 대사까지도 이제 타겟인 것처럼 예. 말을 예. 퍼뜨린 거고요. 그다음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란드 정부에서는 즉각 반박을 했고요. 예예예. 자 그랬을 때 이제 황교안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는데 NSC 상임위를 소집을 했나 보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말레이 당국의 발표와 여러 정보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북한의 이러한 테러 행위에 대해서 억문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NSC 상임위에서 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말레이시아 경찰청 부청장까지 나서서 북한 그 국적자들을 조선 국적자들을 용의선상에 올렸다니 네. 그럼 북한이 확실해지지 않느냐. 뭐 네. 황교안 입장에서는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저 상황까지는 어떻게 황교안 뭐 권한대행이나 누구를 욕할 수는 없는데 네. 아무튼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데, 예. 뭐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북한을 그 외교 갈등이 이제 예. 북하고 말레이시아가 갈등이 조장이 되고 조금 조장이 되고 예, 이제 북한이 배우라는 것들을 이제 예. 본격적인 어떤 외교 공작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이때 이제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 있잖아요, 네. 강철 씨라는 분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말레이 정부하고 한국, 한국이라고 지명은 안 했지만 외세와의 결탁을 해가지고 네. 이 조작하고 있다는 얘기를. 얘기를 하죠. 아,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북하고 같이 공동수사를 하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혜택을 보는 것은 사상 최악의 정치 혼란을 겪고 있는 남조선, 미국, 한국. 한국 당국 공조에서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네. 남쪽에 이제 사드 배치를 하고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네. 하고 북한을 악마화시키고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테러리스트 이미지를 더 씌우고 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강철 대사가 그 한국과의 결탁이나 외세와의 결탁이나 공동조사 요구는 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아웅산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네네. 이제 안기부가 와서 진상조사단까지 파견해서 버마 정부를 공박을 하니까 예. 북한 쪽에서도 당시도 그랬을 겁니다. 아마 공동조사를 요구했을 거예요. 국제적인. 예. 그런 식으로 정확하지는 예, 않은데 예. 공동조사 요구했던 거는 이제 천안함 사건 때는 얘기를 했었죠.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받질 않죠. 받아들이질 예. 않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러면서 예. 그 문제가 있었던 서방 언론은 대대적인 가짜 뉴스를 네. 한국 언론과 함께 여과 없이 이제 확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NHK, KBS. 네. 이런 일본, 한국 반복 여론몰이를 계속 이제 하죠. KBS 앵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북한 남성 4명 중 3명이 사건 당일 인도네시아로 도주해서 자카르타 공항을 출국하는 장면이 공항 CCTV에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일본 NHK가 입수한 공개한 영상. 평양으로 귀국한 이들은 마치 관광객을 가장하는데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NHK가 저걸 뭐 돈 주고 사왔든지 자우지간 입수를 해서 네. 영상을 띄운 걸 KBS가 다시 반복해서 그대로 예. 전달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요 마지막 멘트가 의미심장한데요. 예. 평양으로 귀국한 이들은 마치 관광객을 가장한 듯 예. 여유로웠다. 그러니까 김정남을 살해한 이들이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느냐라고 이제 멘트를 한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앵커가 이제 바톤을 넘기면서 예. 리포터가 나서겠죠. 그 예. 도쿄 특파원이 나서면서 예. 지금 KBS만 지목했는데 뭐 KBS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당시 예. 한국 언론들이 전부 다가 저런 식이었으니까 예, 예. 단지 이제 NHK 영상만 지금 KBS가 보도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도쿄 특파원은 뭐라고 리포트를 하냐면 자카르타 공항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로 넘어와서 또 비행기를 갈아탈 때 영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당시에는 평양 가는 직항이 없었는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여러 번 비행기를 갈아타고 평양으로 가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마치 이제 무슨 도주로를 감추기 위해서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탔다라고 이제 선전을 해댔지만 예. 그랬다기보다도 비행기 값을 앞뒤려고 여러 번 갈아타는 비행 그 항로를 택했겠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간 것인데. 예. 근데 그 멘트가 또 나온 게 뭐냐면 예. 이 특파원도 편한 옷차림에 각자 똑같은 여행용 가방을 끌고 카운터에서 출국수속을 진행합니다. 관광객을 가장한 듯 활짝 웃는 표정으로 서로 여유 있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테러를 했다, 배후 조종을 했다. 말이 안 그럼 상당히 상품이. 긴장되고 경색된 얼굴일 텐데. 그래야 예. 맞죠. 예. 짐을 맡기지 않고 직접 가방을 끌고 출국 심사대를 들어갑니다. 이들은 사건이 난 지 불과 50분 만인 오전 9시 50분 쿠알라룸푸르 공항을 떠나 자카르타로 도주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편한 복장을 해가지고. 도주했다고 단정을 하면서 보도를 예.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이 공항 출국 사진이 지금 나올 리가 없거든요. 사건 당일날 출국을 했고 당일날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뭐 하루 뒤쯤이나 평양에 갔을 것인데 예. 굳이 이렇게 말레이시아 경찰청 간부의 발표는 있는 날 예. 그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이 사건을 출국한 사진을 퍼뜨리면서 예. 도주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 정말 도주한 사진인지 보면 이 사진이 예. 찍힌 거죠. 예. 살인범들이 저렇게 웃으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된 기자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살인범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한 복장에 저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라고 네. 멘트를 넣어야죠. 멘트를 좀 넣어야죠. 그래야 되는데 마치 살인범이라고 단정을 하고 살인범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가장해서 여유롭게 웃음을 띠면서 예. 출국 도주했습니다라고 멘트를 넣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이제 언론이나 모든 언론 기관들이 완전 프레임에 확 그 확 짜여가지고 네. 예. 그냥 뭐 메모리 돼서 도저히 다른 판단의 여지를 두질 네. 않은 거예요. 네. 그 미국 자유 아시아 방송 네. 우리가 뭐 이제 북한 소식은 거죠. 항상 미국 자유 아시아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퍼뜨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정남이 김정은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편지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남이 2010년 6월 29일 김정일 측에 팩스로 발송한 편지를 확보해 분석했다. 그러니까 김정남이 예. 이복 동생인 김정은 위원장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예. 예. 팩스로 보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를 팩스로 아버지한테 보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이게 이제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2월 21일자로 네.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경찰청이 이제 기자회견한 시점부터 집중적으로 저런 엉터리 가짜 뉴스들이 막 쇄도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김정남이 김정은에게 보낸 편지 끝부분에 하태경 의원의 예. 끝부분에 주최하였던 행사인데요. 예, 내가 생활이 어려운데 생활비를 지원해 달라는 대목이 나온다고 하태경이가 아니 하태경 주최였던 행사에서 예. 자유기업원 연구원장인 유동열 발언이구만요. 예.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하고 유동열 씨는 늘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네, 행사를 네, 같이 하면서 네. 반복 여론을 조장할 때마다 어떤 네. 세미나를 한다든가 언론에도 자주 나오죠. 유동열 네. 반복 악선전을 할 때 네, 유동열을 등장시키죠. 네,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퍼뜨린 거죠. 네. 아버지한테 생활비 좀 보내주세요라고 이제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고 네. 또 팩스로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보냈다는 얘기고 네.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얘기들을 퍼뜨리는지 네. 참. 근데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또 이제 나름대로 또 지적한 바가 있어서 네.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네네.
하태경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원내 대책회의에서도 여러 번 이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북한 정찰총국 출신 탈북자 면담 자료를 확보했다. 예, 예, 라면서 예, 이제 예. 이 사건은 북한의 배가 틀림없다라고 발언한 거죠. 연거푸 발언을 하는데 예. 나중에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예. 차우지간 말도 안 된 이상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으로 도망간 네 사람. 예. 도망갔다는 게 출국했던 그 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네 사람 중에 이제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이 사람들이 한조, 이 사람들이 한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한 조가 이제 실패하면 다른 조가 투입될 예정이었고 예. 또 잘못되면 다 자살할 예정이었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이걸 정찰총국 출신의 탈북자가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예, 예.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정보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은 가운데서 조금 이따 이제 국정원에 만든 자료로 나온 예, 예, 예. 영국 신문도 이렇게 또 정보 조작을 하네요. 네. 데일리 텔레그라프라는 영국 신문인데 익명의 말레이 고위 정보관리 인용해가지고 형광성의 전체 업무의 감독자였고 형광성은 말레이시아 주재 네. 북한 대사관 이등석이군 네. 업무의 이행을 감독하고 대사에게 보고 역할을 했다. 대사관에 숨어있다 현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정철을 북한으로 도주한 용의자 4명의 현지 접선책이라고 또 이제 얘기하네요. 대사관이 현지 총책이었다고 말을 하고 네. 아까 이제 화학무기 제조책으로 몰렸다가 네. 추방된 사람은 네. 현지 접선책이었다고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네네네. 아, 딱 짜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만요. 그 다음에 22일 날이요. 저런 네. 또 공작이 막 퍼지고 나서 또 그 다음 날 이번엔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이 등장합니다. 예예예. 예, 예, 사흘 전에는 경찰청 부청장이었고요. 예예예. 예, 예. 이번에도 기자회견장인 역시 그 말레이시아 경찰 특수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배석을 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현광성이 마치 총책이다라고 이제 영국 신문 텔레그라프가 보도를 예, 했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그 사람을 또 이제 말레이시아 경찰청 청장이 용의선상에 또 올리는 겁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손발이 착착 맞는 거죠. 서방 언론, 일본 언론들이 띄우면 예.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경찰이 움직이고 예, 또 예. 말레이시아 경찰이 한번 움직였으면. 예. 한국 국가정보원이나 또 한국의 국회의원이나 또 언론들이 대거 나서가지고 또 북한을 배후로 몰고 예, 예, 하는 예.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지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제임스라는 사람. 네, 네. 이지우하고 북한 국적 연루자 이 두 명. 네. 이게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잡지를 못해서 놓고는. 그러니까 저것도 말레이시아 경찰청이 속았다는 얘기인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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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기들이 신병 합병을 못했으면. 네. 못했다고 발표를 하든지 그러면서 네. 단지 여권 정보만 입수했다라고 말해야 맞거든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랬는데 여권 정보만 입수해놓고 아마 여기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신병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예. 단지 본인이 여권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출국 못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아무튼 네 그러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예. 왜냐하면 있어야 되거든요. 리지우가 말레이시아에 들어와 있어야 저게. 북한의 공작으로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리지우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 사건 자체가 틀어지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애초부터 리지우를 통해서 처음으로 북한 배후설을 제기했던 것인데 네네. 그 첫 번째 실마리인 리지우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 예. 사건 자체가 엉망이 되는 다 거죠. 엉터리가 시나리오가. 예예예. 예, 예. 그래 놓으니까 저렇게 있는 것처럼 말을 퍼뜨린 거예요. 그렇죠. 이미 네. 말레이시아를 떠난 사람한테 용의자로 다 몰고 그렇죠. 실체했다는 제임스, 네. 이지우는 찾지를 못하고 그렇죠. 있는 것은 오직 여권 하나, 그렇죠. 어디 주소 수도 있고 뭐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주소는지 누구한테 네. 입수했는지를 밝혀야 되는 네, 것인데 네, 네. 그건 쏙 뺀 채 네. 단지 리지우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네. 대로요. 그러니까 리지우가 있다는 건 리지우 여권 정보를 제공한 측에서 네. 조작을 했겠죠. 그렇죠. 아,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리지우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라면서 여권 정보를 말레이시아 경찰에 제공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경찰은 그 리지우 여권 정보만 가지고 리지우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지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예. 그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상황 조작에 예. 일종의 가담을 하는 거죠. 예. 말레이시아 경찰청 예. 총이. 예. 예. 그래서 연합뉴스 2017년 2월 22일 날 저녁에는 아이를 종합을 해가지고 용의자나 연루자로 지목된 북한인 8명 가운데 1명, 그 이제 이등석이관을 총책을 해서 네. 외교 여권을 나머지
이 나머지 일곱 명은 공무 여권을 가진 다 북한 사람으로 다 보였죠. 네. 그러니까 네. 말레이시아 경찰청 부총장은 2월 19일, 네. 청장은 2월 20일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그 두 사람의 기자회견 때까지도 리지우가 북한 공무 여권 소지자라는 말을 안 했어요. 아, 예. 단지 여권 정보만 흘린 상태였는데, 예. 그럼 북한 공무 여권 소지자라고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아요. 예, 경찰청장이. 예. 그래 놓으니까 예, 예. 연합뉴스 기사를 통해서 예. 그 연합뉴스 기자는 아마 현지 그 말레이시아에 가 있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였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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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제 말레이시아 현지에 가 있는 대북 소식통이라 그러면 국정원 현지 요원인 예. 거죠. 예, 예, 예. 그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아 리지우는 북한 공무여권 소지자야 예. 라는 말을 이제 퍼뜨린 거죠. 예, 예, 예. 말레이시아 경찰청을 통해서 퍼뜨리고 기자를 통해서 퍼뜨리고 예. 각종 영상을 이렇게 뿌리면서 퍼뜨리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 리지우가 제임스가 리지우고 리지우가 예. 북한 공무여권 소지자라는 정보를 어디서 입수했는지. 예. 여권 어디서 났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네. 그 사건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는 네. 얘기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사건의 배후를 추적할 수 있는 하지 않으면서 네. 단지 리지우가 북한 공무여권 소지자다라는 말만 네. 그 대북 소지통이라는 예 네. 그러면서 국정원 사람으로 추측되는 그 그렇죠. 사람으로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이제 퍼뜨리는 그렇게 거죠. 되는 거죠. 참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지우의 신병을 확보했거나 예. 리지우를 뭐 데리고 있었든 납치했든 예. 그러면서 여권을 뺏었든 어쨌든 간에 넘겨받았든 간에 예. 리지우와 관련이 있고 리지우를 데리고 있었던 사람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정보이고 예. 물건이란 말이죠. 예. 그렇지 않으면 그게 말레이시아 경찰청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예, 예. 북한 공무여권 소지자의 여권이 말레이시아 경찰청에 넘어갔다면 북한 당국이 제공했거나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여권을 누군가가 뺏었거나 습득했거나 한 사람들이 제공한 거죠. 네네네. 예, 예, 예. 근데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겁니다. 예예예.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한국 단독으로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게 한국 국정원만이 네. 아니라 말레이시아 외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 CIA라든지 심지어 뭐 일본까지도 아까 NHK가 이제 작동하는 걸 보면은 네.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반북 적대 여론을 세계적으로 내 돌리기 위해서 네. 이런 조작 작업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네. 북한은 이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필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 필요했던 거죠. 네. 그럼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가담했거나 협조했거나 네. 주도했거나 네.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현재 그 한국의 국정원이 또는 한국 정부가 그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공항에 있는 CCTV까지 전부 다 만질 정도로 그러면서 예. 말레이시아 경찰청 간부들까지도 저렇게 속일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예, 예, 저는 예. 아마 한국이라기보다 이제 CIA 내지는 예. 다른 제3국의 예. 정보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용의자였던 제임스 이지우 네. 이지우는 지금 말레이시아에 출입국 기록이 없고, 네. 그죠? 네. 사람도, 신병도 확보 못하고, 네. 말레이시아를 떠난 사람한테 다 용의자로 몰고, 여덟 명 네. 가운데 한 명은 외교 여권, 일곱 네. 명은 공무 여권,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북한 소행으로 모른 거죠. 거죠. 네. 그래서 이지우 제임스를 빨리 밝혀라. 이건 그렇죠. 밝히면 뭐, 분명할 텐데. 그러면 되는데, 그 얘기는 끝까지 밝히질 않으면서, 이제 예. 여론 몰이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지우의 여권 정보, 제공자는 박근혜 국정원, 미시아에 일본까지도 협력해서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본이 대단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보면 일본 언론들이요. 네네네. 후지 TV나 도쿄 방송이나 요미우리나 뭐 아사히 신문까지도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보 조직에서 퍼뜨리는 정보를 열심히 퍼나르는 걸 보면 네. 일본 정부 쪽에서도 가담을 하지 않았을까 네, 네, 하는 네. 추측도 가능합니다. 예, 예. 뭐 아까 이제 그 베트남 여성 있지 않습니까? 네. 허응인가? 후엉. 네. 예. 허응이 한국에 왔다 그랬잖아요. 제주도. 네. 네. 그 친구는 누굽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허응을 초청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밝혔으니까. 그렇죠. 말레이시아 경찰에서는 한국 경찰에 요청을 했겠죠. 네네. 한국 사람이 허응 얘를 제주도에 초청했다는데 얘가 네. 누군지 좀 알아봐 달라라고 요청했겠죠. 네네네. 그래서 한국 경찰이
조사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랬는데 국정원에서 막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예예예. 예.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이 사람이 누군지. 네네네. 후원이 왔던 시기 같이 왔던 남자 2016년 11월 달에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달에 사건 발생했잖아요. 3개월 전에. 네, 3개월 전에. 3개월 전에 이미 연습을 해도 그때 이미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 한국인이 초청을 했다면 한국이 분명히 이 허응을 수단으로 삼아서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청한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면 되는데 네. 끝내 밝히질 않았고 네. 나중에 국정원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사람 저 파리로 떠났다. 네. 누구냐 하면 베트남 현지 가이드다. 예. 베트남 가이드가 베트남 여성을 꼬신 것이고 예. 그 사람이 한국까지 한국에 초청을 한 것이고 네. 말레이시아 경찰이 요청에 따라 조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얼른 파리로 내보낸 겁니다. 네네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신병을 감춘 거겠죠. 감추겠죠. 그럼 그 말이 안 되죠. 사건의 중핵은 바로 그 가이드가 됐든 예. 누가 됐든 이름만 얘기하면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렇죠. 진짜 가이드인지 국정원 그렇죠. 현장 요원인지 나올 현장 요원인지 딱 나올 텐데. 이야 이건 뭐 딱 냄새가 나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저렇게 당연히 나와야 될 정보들은 나오지 않고 감추고 엉뚱한 정보를 조작해서 퍼뜨리면서 북한 배우설을 만든 겁니다. 예. 이 그러면 허응하고 아이사는 네. 각각 다른 쪽에서 작업을 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두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나눠서 국적이 달랐으니까요. 네. 네. 그렇구만요. 그런데 네. 이제 그것도 추측을 해보면요. 네. 왜 각기 두 사람 왜 베트남 여성이고 왜 인도네시아 여성인지를 추측을 해보면 이건 네. 뭐 좀 많이 나간 추측일 수가 있는데 네. 그 북한 당일 사건 당일날 출국한 조선 국적자 네 사람 있잖아요. 예. 네 사람의 이력을 맞춘 걸 수도 있어요. 예. 그 네 사람 이력들이 뭐 그 말레이시아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런 예. 사람들은 보통 이제 외교관들은 같은 지역에 여러 나라를 돌잖아요. 예. 인도네시아에도 있었고 베트남에도 있었고 이런 그 사람들의 이력에 맞춰서 베트남 여성을 고르고 인도네시아 여성을 고른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허응의 그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페이스북 계정의 친구가 네. 친구 전체 3분의 1이 한국인이랍니다. 네, 맞습니다. 허응이라는 사람은 한국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고 네. 그래서 그 남성이라는 것은 결국 베트남 주재 네. 한국 국정원 직원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된다는 것이죠. 네. 자,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북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만든 그런 조작 사건으로 의혹이 있다라고 볼 수가. 아주 광범위하게 이제 그 가짜 뉴스가 퍼졌는데요. 예예예. 예, 예. 그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이 기자회견한 날이 2월 22일인데. 예예. 예. 이날 또 어떤 정보가 퍼지냐면. 예. 온갖 조직을 통해서 가짜 뉴스들이 많이 유포가 됩니다. 네네. 네, 그 최성룡 씨라고 꽤 유명한 분인데요. 네, 한국 네, 네.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입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저분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분한테 누군가 또 연합뉴스에서 통화를 해서 아니 일단 네. 그 최성룡 씨한테 누군가가 얘기를 했겠죠. 제공한 거예요. 정보 이상한 네. 정보를.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 네네. 라는 첩보가 최성룡 씨한테 들어가는 거죠. 예예예. 예, 예. 그러면 그 최성룡 씨는 연합뉴스 기자하고 어떻게 연결했는지 좌우지간 예. 그걸 또 인용해서 연합뉴스가 보도를 하는 것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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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인데 예. 지시를 해가지고 이제 집행부서에서 북한군 제810부대 네. 810부대 생물기술연구원이라는 거 네. 알려졌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독가스 이런 거 네. 뭐 만들었다는 거죠. 독가스가 아니라 뭐 바르면은 예, VX가스 같은 신경 독성 물질을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 정찰총국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예. 정찰총국 얘기가 처음 나온 게 2월 17일 날 리정철을 체포할 때 네. 화학무기 전문가랍시고 이제 이상한 이미지를 씌워가지고 리정철을 체포할 때 만든 게 정찰총국이었어요. 예. 아, 리정철이 정찰총국 요원일 것이다. 뭐 어디일 수도 있죠. 북한의 무슨 뭐 보위성 직원일 수도 있고 예. 뭐 알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러면서 이제 정찰총국과 국가보위부에서 직접 나서서 예. 테러를 저지른 국가 테러 사건이다라고 이제 몰아가는 거죠. 야. 그러면서 이제 이월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박근혜 정권의 외교 전쟁이 시작됩니다. 외교부, 네. 뭐 외교부 장관, 뭐 네. 그다음에 외교부 안에 이제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전부 다 벌떡같이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예. 북한을 테러 국가로 몰아가는 작업에 나서는 거죠. 예.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화학무기로 김정남을 죽였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문제를 어떻게 달아나갈지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식으로 대적으로 하고 있고 그 점에서 이제 성주 골프장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제 사드 부지 제공 문제를 승인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참 결국 이제 사드는 중국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미국이 북에 이제 미사일을 맞겠다는 요격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롯데 부지를 이제 해가지고 사드 배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 또 이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되죠. 몇 달 있다 되는 거지만 이제 네.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곧바로 여론 몰이 네.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네네. 네, 네. 각 뭐 유엔 무대나 국제 무대나 이런 각국을 상대로 네. 아 북한 테러 지원국 맞아 빨리 재지정해야 돼. 네. 라고 이제 한국과 미국이 또 공모를 하는 거죠. 예예. 예, 예. 그냥 100% 짜 이게 저 100% 그렇게, 저기 저 상황이, 이 점이 맞네요. 미국하고 그렇죠.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야, 한 사건을 가지고 막. 최대한 극대화시키네요. 효과를. 아주 다목적,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사건들인 거죠. 박근혜 정권도 살리고 예. 미국이 원하는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넣기도 하고 또 사드도 배치하고. 이 당시에 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 총대를 맬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 군축회의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지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점을 부각시키겠다. 특히 군축회의 회원국이 북한이 다른 회원국인 말레이시아 영토 내에서 자행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주권 침해 행위고 국제 규범 위반 행위라 그래가지고 이 북한하고 이제 말레이시아를 이간시키고 동남아 외교 국제로부터 북한을 고립시키는 이런 결과가 가져오도록 극대화시키는구만요. 그 윤병세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고 떠나기 전에 얘기하고 공항 나갈 때 또 얘기하고, 갔다 와서 또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말을 퍼뜨린 거죠. 예. 실제 유엔에서도 연설도 하고요. 예. 그 뒤에 이제 사드를 저렇게 슬그머니 갖다 놓는 배치를 하고 일도 벌였고요. 참 작업을 참 치밀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가지 씌우는 것도 기가 막히게 하고 이 공항에 CCTV 있잖아요. 네. 아까 다 안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 말레이시아 국제 공항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을 것인데 네. 어떻게 그렇게 범인들이 그 움직이는 동선마다 CCTV가 작동이 안 됐는지가 예. 이상한 거죠. 예.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무슨 작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하는 건데요. 예. 범인들이 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 CCTV 작동되느냐. 예. 안 된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갔다. 이렇게. 예.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예. 뭔가 사전에 CCTV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그 시간에,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시간에 일부 구간을 딱 끊을 수도 있죠. 충분히. 그렇죠. 예. 김정남이 움직이는 동선에는 작동을 하고 예. 또 허웅이 도망치는 동선에는 작동을 하고 예. 범인들이 도망가는 시간 그 동선에는 작동을 안 하게 만든 것 같아요. 예. 그래 놓으니까 이상한 영상 하나 만들어 놓고 사진까지 흐리게 만들고 아. 조선 국적자들만 가지고 또 이 그룹과 이 그룹과 같다고 조작을 하고 이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주 치밀한 작업을 한 거죠. 북한 사람 용의선상에 있는 그 사람들은 또 CCTV에 다 나오죠. 차치구죠. 출국장 나갈 때는 그 CCTV 작동을 하고 아주 주도면밀하게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CCTV 작업을 하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정원 시나리오가로 이제 얘기한 것은 왜 그러냐면, 예. 이 국정원이 이제 그 국회 정보위원회라고 있죠. 거기 예. 나가서 이제 그 회의에서 그 어떤 발표를 했던 모양이에요. 예. 북한 그 국가 보위성과 외무성이 직접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한 테러 사건이다라고 이제 호언을 했는데 예. 이게 앞서서 제가 지적했던 그 하태경 씨나 또 최성용 납북자 모임이나 가족 예. 모임이나 이 사람들이 퍼뜨렸던 이야기가 바로 국정원이 퍼뜨린 얘기와 똑같다는 얘기죠. 예. 국가 조작 테러 사건, 예. 정찰 총국이 나서고 국가 보위성이 나섰다 이런 사건들이 바로 예. 그 정보의 출처가 국정원이었다는 얘기죠. 국정원이고 그걸 나중에 이제 국회가 가서 직접 발표를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암살조는 이계조였는데 예. 저에게도 하태경 씨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하태경 씨가 이제 국회 와서 했던 얘기가 자기들이 당의 그 원내 대책회의에서 했던 얘기가 바로 국정원이 한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예. 결국 하태경 씨는 국정원이 제공한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 좀, 드러나는 것이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국정원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네 사람, 네 사람인데 둘씩 둘씩 해서 이계조였다는 얘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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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각각 두 사람씩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여성을 각기 이제 예. 포섭해서 예. 작업에 끌어들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범인 그룹 넷과 조선 국적자 넷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나중에 진행을 하는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이 이제 국회 정보위에서 한 얘기 중에 또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국가 테러 사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2016년 하반기에 김정남에게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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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기네들이. 예, 예, 예. 국정원이. 예, 예. 그러니까. 김정남한테. 네. 그러니까 직접 김정남을 컨택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제3루트를 통했는지 아마 제3루트를 통했다면 CIA를 통했겠죠. 아니면 예. CIA가 김정남과 접촉하는 다른 사람들을 통했거나 예. 이런 식으로 김정남에게 조심하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예. 사전에 공작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치밀하게 미리 추적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걸 스스로 말씀, 자백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몇 년 전부터 김정남이 중국이나 마카오를 다닐 때부터 거처를 옮길 때마다 이제 네, 달라붙었고 한국과 일본 언론들을 기자들을 보내서 네. 일일이 추적을 하게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CIA 공작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늘 붙여가면서 네. 뭐 사업 같이 하자 뭐 한번 해보지 않겠냐 망명정부 구성하는데 네가 한번 뭐 그 수반이 돼줄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고 계속 무슨 공작을 벌였던 거죠. 예, 예, 예. 그러다 나중에는 포섭이 안 되니까 너 위험하다 뭐 이런 예. 식으로 말도 퍼뜨리고 예, 예, 예.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이제 이정철 같은 사람은 이제 무혐의로 석방을 하고. 네, 3월 2일 날 이제 예. 추방이 되는 거죠. 예, 추방을 하고. 네, 그럼 그때 한 얘기가 이제 말레이시아 경찰청 검찰총장이 한 얘기가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예. 아무리 조사해도 나오지 않는다, 혐의가 없다. 예.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충분한 근거를. 이 사람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석방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리정철에 대해서 화학무기 제조 책이고 무슨 뭐 VX가 좀 집에서 무슨 뭐 무슨 뭘 만들고 하는 얘기들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얘기가 예. 드러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리정철을 이제 석방을 해놓으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야죠. 그렇죠. 아까 이제 어느 신문이었던가 지목했던 그 현광성 예, 예, 예. 대사관에 숨어 있다라고 예, 이등석 의관 예. 대사관 직원이니까 대사관 안에 있겠죠. 예, 당연히 예. 이제 외교관 신분을 가지고 면책특권을 가지고 이제 대사관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예, 바깥에 나면 위험하니까. 예, 예, 예. 그 사람을 이제 숨어 있다라고 그러면서 범인으로 또 모는 거죠. 예, 예, 예. 왜냐하면 이미 출국한 네 사람의 출국을 도왔으니까 예. 자국민 중에 뭐 지위가 어떨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대사관에서 네네네. 공항 직원도 나와 도울 수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단지 출국자들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네. 이 사람들도 범인이야라고 모른 거죠. 네. 또 일본의 무슨 신문이었나 현광성이 총책이었다고 하는 이상한 정보를 퍼뜨렸으니까 네. 또 범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아사히 신문이 퍼뜨렸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처음에 제임스 네. 이지우 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베트남에 주재하는 한국 국정원 직원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 리지우는 아이샤고요. 베트남 주재는 네. 허응을 꼬신 사람. 그 허응을 꼬신 사람. 예, 예. 그 사람은 이름조차 지금 나오지 않은 거죠. 예. 그게 허응이라는 게 베트남 여성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름조차 안 나왔는데 아까 보니까 한국에 초청까지 했고. 예, 프랑스 도망가 있고. 네. 그래서 제임스라는 이지우라는 사람은 이건 북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등장시킨 사람이 이정철이었는데 무혐의로 풀렸고 네. 그 다음에 등장한 게 형광성이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남은 이 네 명을 이미 출국한 사람들을 이미 출국한 사람들을 이미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북한 소행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정철도 잡았는데 풀어주고요. 네. 형광성 씨도 또 외교원이니까 뭐 잡을 수는 없고 네. 경찰이 이제 현지 대사관 가서 조사를 합니다. 네네. 네. 미션 조사해 보니까 아무런 혐의점을 찾을 수가 없겠죠. 아, 조사까지 했구만요. 단신 이제 그 자국민들이 출국하는 날 공항에 왔었다는 사실 말고는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으니까 또 혐의가 없다고 이제 네, 발표할 네, 수밖에 네, 없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범인이라고 몰았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혐의가 풀린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이 사람들과 연루됐기 때문에 용의선상에 올랐던 출국한 네 명도 예, 이미 떠난 사람들. 그렇죠. 네. 용의점이 풀려야죠.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단지 네, 네.
북한 공무여권 소지자였고 네. 아이샤의 핸드폰 속에 있었던 인물 리지우만 네. 용의선상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네, 리지우를 네. 잡으면 되는 거죠. 네네네. 네, 네, 네. 근데 리지우는 여권 정보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네. 그럼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딱 드러나네요, 뭐. 네. 이미 실질적인 배후는 흐름을 꼬셨던 베트남 주재 여행사 직원, 네. 제주도에 초청했던 그 직원, 뭐 이런 네.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조사 이루어지지 않았던 네. 것이고. 그래서 형광성이라든지 고려항공 직원 김욱일 등 두 명 대사관에 방문 조사해서 무혐의로 다 끝납니다. 네. 그럼 북한 사람 없는데 뭘 북한으로 지목을 했냐. 그러니까 뭘 근거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제 계속 출국한 네 사람을 범인으로 모는 거죠. 예. 네. 이제까지 만들어왔던 온갖 거짓 정보들의 근거에서 또 그 예. 거짓 정보들을 재탕 삼탕해서 예. 또 다른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면서 계속 배후설을 조작을 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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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외교 관계가 북한하고 네. 말레이시아의 외교 관계가 곤란하다가. 네. 관계가 그냥 복원되고 그냥 적당히 처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그 경찰 당국도 네. 온갖 첩보 이상한 정보에 의해서 이정철도 조사하고 현광성도 조사하고 김우길도 조사했는데 네. 아무런 혐의점이 드러나지 없으니까. 않니 예. 그러면서 다 풀어줬으니 네. 이제는 도저히 북쪽을 뭐라고 할 수가 없다. 네. 그러니 이제 뭐 관계 단절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단지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자. 네. 또 북쪽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겠죠. 네. 그러면 네. 이제 관계 복원의 분위기가 가는 겁니다. 네. 이제 사건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럼 저쯤 되면 이제 포기를 해야 맞는데 예, 예. 계속해서 여론을 조작을 하는 거죠. 예. 아. 그런데 어쨌거나 국정원의 최종 목표인 북한하고 말레이시아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네. 아시안으로부터 고립돼야 되는데 네. 그것까지 달성한 건 아니네요. 다시 관계가 복원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네. 뭔가 작업이 틀어진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국정원이나 CIA, 일본의 이 합작, 이 조작 이 부분이 난관에 봉착한 셈이 됐네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베트남 여성, 인도네시아 여성, 그 각각 여성 뒤에 이제 남성 두 명씩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베트남 흥 옆에 있었던 남성은 베트남 주재하는 한국 국정원의 직원일 가능성이 높은 예, 그래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사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제임스 리지오죠. 네. 이 두 사람은 이제 이 찾으면 되는데 네. 네, 그죠? 이건 찾지 않고 네. 이미 말레이시아를 떠난 그렇죠. 북한 외교 여권, 공무 여권을 가진 네. 사람들한테 이제 씌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씌우는데 이제 이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다시 이제 이걸 더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본 교도 통신에 의하면 홍종학이라고 홍성학, 네. 예, 홍성학이라고 이제 북쪽 외무성 사람인가 보죠. 공무 여권 소지자였습니다. 네, 외교관은 네. 아니고요. 네, 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또 더 이제 구체화시켜서 언론에 가짜뉴스를 계속 확산을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아,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까지가 예. 사건을 막 조작하다가 예.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이제 북한을 배후로 몰고 가다가 예. 한 사람 한 사람 혐의자들이 이제 석방이 되고 풀려나고 하면서 예. 흐지부지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네. 이제 북한과 말레이시아 관계도 복원이 되는 상태고 네, 네. 그럼 사건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혐의자들이 네. 혐의가 풀렸으니. 네, 네. 그랬는데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네. 이 사건을 처음부터 계획했던 쪽에서는 이제까지 퍼뜨려왔던 가짜뉴스들을 다시 재조직하고 재조합을 해서 네, 네, 네. 또 새로운 또 가짜뉴스를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서 네. 북한 배후설을 계속 고집을 하는 거죠. 네, 네, 네. 그게 이제 처음 나온 게 말씀하신 교도통신 보도가 그거였고요. 네, 네, 네. 홍성학이 사실은 아이샤를 꼬셨고, 네네. 그러니까 아이샤 핸드폰 속에 아이샤를 원래 꼬셨다고 추정되는 인물은 리지우였죠. 제임스 이지우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지우는 못 찾은 상태에서 그렇죠. 홍성학이가 뒤바뀌네요. 홍성학이가 그 바뀌면서 네. 이제 2인 1조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홍성학과 같이 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네네네. 그 사람을 제임스로 이제 몰아가는 겁니다. 예예예. 예, 예. 원래 있던 제임스는 없어졌으니. 네. 새로운 제임스를 만드는 거예요. 예, 예, 예. 이상한 작업을 하는 거죠. 예, 예. 중국인 창이라는 이름에. 중국인 창은요? 예, 창이라는
창에게서 아. 지시를 받은 아이사가 홍종학을 창이라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건데 네네네. 마치 그런 것처럼 추정된다고 그렇죠. 교도통신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렇죠. 아니, 아이샤는 네. 나중에 네. 사진도 나올 것인데 네. 자기하고 최소한 몇 달간 네. 한 달여 동안 이렇게 같이 지냈던 사람의 얼굴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모를 리가 없죠. 네. 그럼 나를 꼬신 사람이 누군데? 그러면 북한 국적자들 네 사람 있는데 사진 대조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럼 아이샤가 없잖아요. 확실히 지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안 왔기 때문에 교도통신의 기사에서는 추정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일찌감치 짚었으면 사건은 그만 아주 빨리 해결이 되는 거죠. 예, 예, 나를 예, 꽂힌 예.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만 했으면. 예, 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계속 이제 지연이 되면서 조사는 예. 지연되면서 나중에 예, 예, 예. 사건이 이제 흐지부지 되니까 진술했던 누구를 이 사람으로 몰고 가고 예. 또 누구를 이 사람으로 몰고 가고 이렇게 짝짓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범인들과 예. 조선 국적자 네 사람들 각각을 예, 예, 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 중에도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진 맞느냐 그렇죠. 이러면 되는데 네. 그렇게도 못한 거죠. 그렇게는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베트남 여성이나 저 인도네시아 여성들도 생사람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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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닌 사람을 범인이라고 집을 일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예예.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한참 뒤에 예. 1년여 지나고 나서 이제 또 후지 TV가 작업하는 건 나중에 나오는데 네, 네, 네. 그때 가서는 비슷한 사람을 찝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비슷했어라고 지금도 네. 이제 그렇게 비슷한 사람을 찝으라고 그랬다기보다 네. 비슷한 사람을 범인들은 몰아가는 작업인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제 교도통신하고 아사히가 주로 이제 홍성학이다. 이래면. 네. 그러니까 저 사람 이제 그 출국했던 네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죠. 예, 예, 그 예. 공무여권 소지자고 이름은 홍성학이고 밑에 있는 건 여권 사진이고요. 예예예 예, 예, 예. 자, 이 점에서 이제 미 국무장관이 틸러슨이 네. 말레이시아를 방문을 해가지고 대북 제재를 또 강조를 합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3월 30일 경에 네. 북한하고 말레이시아가 6개 조항의 공동 성명을 발표해서 관계를 복원을 합니다. 네. 실패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압박을 가하느라고 네네. 미국이 이제 말레이시아에다가 대북 제재 얘기를 강조를 하는 네네. 이런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 3월쯤인데요. 그때는 네네. 이제 라집 나작이라는 말레이시아 총리가 네네. 백악관을 방문할 시점이었고요. 네네. 이건 8월 달에 재판이 시작되기 한 두 달쯤 전인데 이때 네. 이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직접 말레이시아에 와서 봐가지고. 북한과 이제 무슨 뭐 단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말레이시아 내에 이제 북한 기업도 폐쇄하라고 요구를 하고 네, 그런 식이 압박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게 2017년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로 보면은 2017년 상황이 매우 이 남북 관계도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핵 실험을 한다든가 이제 뭐 네. 탄도미사일 쏜다든가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네네. 그게 이제 겨울에 와서 네. 평창 올림픽 때 이제 복원이 그렇죠. 되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총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였고요. 네, 북미 관계라든가 남북 관계가 이 반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작업이 같은 걸 보겠죠. 네네. 그 흐름에 따라서 아마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은 말레이시아 방문해서 압박을 가하고 대북 제재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관계를 악화시킬 것을 종용을 하는데 유엔 총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좀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게 뭐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미국에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조직이긴 하지만 하지만은 특정 사안이 있을 때는 관계국 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렇죠. 조직이란 말이죠.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얘기도 듣고 조선의 북한의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예, 예, 서로 예. 말이 다를 때는 일방적으로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죠. 예예. 예, 그러니까 예. 말레이시아는 이렇게 주장하고 근데 조선에서는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취하더라고요. 없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 72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김정남 사건을 언급을 했어요. 2017년 2월 13일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살해당했다며 말레이시아 경찰 수사에 따르면 그런 화학 작용제인 VX로 독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북한은 살인에 대한 관여를 부인했다. 이렇게 북한 입장도 소개를 해줬어요. 네. 중립적 태도를 좀 취했습니다. 죽은 건 맞는데 예. 배우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래는. 예, 예, 예. 이렇게 얘기한 것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압박을
한국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이요. 이때가 네. 처음이 아닌 것이 아웅산 사건 때도 그랬고요. 네. 아웅산 사건을 저지르자마자 조작하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집어넣으려고 그랬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근데 네. 국제사회에서 이제 그게 통용이 안 된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러다 이제 다시 4년 뒤에 김연희 사건을 조작해서 결국은 네. 북한을 조선 그 국무부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립니다.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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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또 이제 2010년에 천안함 사건 때도 국제 무대를 상대로 열심히 선전전을 펼쳤죠. 네네. 네, 북한이 네. 안 거다 이러면서 이명박 때요. 예예예. 예. 그런데 뭐 ARF 아시아 안보 포럼이라든가 UN에서는 그걸 용인을 안 한 거예요. 예예. 예. 망신을 당한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2017년 10월에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 재판 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2월 달에 사건이 있고 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이제 여론 북한 몰이를 하다가 3월 말쯤 돼서 이제 다시 사건이 흐지부지되고 예. 북한과 말레이시아 관계가 복원이 되는 예. 걸로 이제 되니까 일단락 되거든요. 네, 네. 그로부터 이제 한 7개월쯤이 지나면서 이제 뭐 조사를 했든지 또 뭐 안에 뭐 자료를 조작을 했든지 이러면서 10월 달에 가서 이제 재판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사실은 재판을 할 수 있는 게 그 두 여성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예. 뭐 혐의를 뒀던 저 조선 국적자들은 다 풀려났고, 예, 예, 예. 또 이미 간 사람들은 범인이라고 용의자라고 올리긴 했지만 혐의를 둘 수가 없고, 예,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재판을 시작할래니 엉뚱한 또 이제 어떤 저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예, 예. 영상도 이상한 것들 또 만들어서 퍼뜨려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활약했던 그 매체들이 일본의 후지 TV 뭐 예. 이런 TV입니다. 예, 예, 후지 예. TV는 아주 발군에 그 실력을 발휘를 하는데요. 새로운 영상이라고 해서 만든 그 내보낸 게 바로 이 영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이건 예. 아이샤 영상이니까 인도네시아 여성 아이샤가 예, 예, 예. 공항 내에 이제 그 카페 안에서 네. 커피숍에 네, 안에서 이제 지금 그 범인들과 같이 있는 장면입니다. 아 저게? 예. 예. 그러면 범인들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쪽만 아이샤만 보이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조금 잘라내고 아이샤만 이렇게 비추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범인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아이샤한테 예. 뭐 택시 티켓을 주는 장면만 찍어놓고 예. 범인과 함께 있는 아이샤가 찍혔다 이러면서 이제 영상을 내보내는 겁니다.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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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예. 교묘하게 영상을 조작하는 거죠. 예. 참 치밀합니다.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영상들이 전부 그런 잡동사진일 뿐이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공격하는 장면도 이전에 다 나왔던 사진이거든요. 예예. 예, 굳이 예. 새로울 것도 없고. 예예예. 예, 예. 근데 여기 잠깐 이제. 그 흐엉이 예. 그 베트남 여성 흐엉이 이제 자기를 범행에 끌어들였던 사람이 미스터 Y라고 그 진술을 했어요. 재판에서 그러니까 조사 이제,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이 아이샤와 흐엉 배후에 있던 범인 네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예, 예, 그 중에 예. 한 사람은 처음에 나왔던 제임스고 예, 예. 리지우. 예. 그 나머지 셋이 미스터 Y, 미스터 예. 창, 예. 하나모리 이렇게 예. 가명을 쓴 예, 예. 세 사람입니다. 예, 예. 네 사람 모두 가명이죠. 제임스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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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본인의 국적도 밝히지 않고 본명도 밝히지 않고 예. 가명을 쓰면서 동남아 여성 둘을 범행에 가담을 시킨 거죠. 예, 예. 그래 놓으니까 저 여성 둘은 가명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 국적도 예. 모르고. 예. 그래 놓으니까 이제 말레이시아 경찰에 이제 경찰 조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사하고 나서. 예, 예. 거기에 올라 있는 범인 명단도 가명으로 올라 있는 거예요. 예, 예. 하나모리 미스터와 미스터 창, 제임스 이렇게 네. 예, 예, 예. 그리고 흐엉하고 아이샤 여정 둘하고. 예, 예. 이 여섯 분이에요, 사실은. 용의자 네들은. 예, 원래 예. 범인이 넷이었고 예. 여성 둘이었으니까. 근데 이 여섯은 뭐 잡을 생각도 안 하고 예. 신병 확보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머지 이제 북한 조선 국적자들만 지금 몰아가는 예, 예. 그렇게 몰아왔던 것이죠. 근데 뒤늦게 10월에 공개된 영상 중에 이 영상이 있습니다. 예, 예. 이게 뭐냐면 흐엉을 범행에 가담시켰다는 미스터 Y의 영상이에요. 예, 예, 예. 흐엉은 미스터 Y에 대해서 베트남계라고 여겨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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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보니까 베트남계 같거든요. 얼굴 예. 시커멓고 피부 색깔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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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나중에 이 미스터 Y를 리지현이라는 조선 국적자와 동일시하는 작업을 벌입니다. 예, 예, 예. 영상 작업을 영상 조작을 통해서. 예, 예, 예. 나중에 이제 북한 네 명 중에 한 명으로. 예. 그러니까 각각 여기도 네 명, 여기도 네 명이었으니까 이제 짝짓기 시도하는 거죠. 예, 예, 예.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얘가 얘고. 예, 예, 예. 어거지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 통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옆모습 딱 찍으면은 금방 확인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언론들은 다 그런 식으로 예. 말도 안 되는 걸 보도를 했는데. 예. 근데 당시 이제 말레이시아 재판에 참여했던
외국인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예. AP통신이나 로이터통신이나. 예. 이 기자들은 현장에, 재판장에서 방영되는 CCTV를 본 거예요. 예, 예, 예. 보니까 알아볼 수가 없더라. 알아볼 얼굴 수 모습을. 없더라. 예, 예, 예. 이런 걸 기사에 써요. 예, 예, 예. 그랬는데도 우리 기자들은 그런 일을 쏙 빼놓은 상태로 예. 그냥 이 범인 예고 이렇게 예. 누군가가 조작한 그 시나리오대로 예. 사건을 조작하는 게 가담한 겁니다. 예, 예, 예. 아주 엉터리 보도하는 거죠. 아, 정말. 그래서 한국 언론은 특히 외신보다도 더 팩트에 그렇습니다. 불충실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시나리오대로 짝짓기를 해서 기사를 써댔구만요. 네. 후지TV가 상당한 역할을 했네요. 네. 자,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네 사람과 네 사람을 짝짓기를 할래니 네. 모습이 다르잖아요. 네. 옷 색깔도 다르겠죠. 네, 네. 그래 놓으니까 네. 옷 갈아입고 도망쳤다. 예. 뭐 이렇게 뭐 수염이 있는데 수염을 깎고 도망쳤다. 이런 예. 얘기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변장해서 도주했다고. 네. 갖고 있던 배낭도 버렸다. 예. 이렇게. 예. 그러면 그 말이 성립이 되려면 최소한 예. 예.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영상이 나와야죠. 예. 이 사람이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똑같은 사람이 나왔다라는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저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으면서 예. 변장하고 도망쳤다라는 얘기만 퍼뜨린 거고 예. 우리 언론은 그걸 그대로 그냥 퍼뜨린 거죠. 베끼는 거죠. 그러면. 참. 아주 웃기는 말도 안 되는. 두 사람이 비슷한 거예요. 홍성학이에요. 아까 네. 말하는 네. 홍성학이 여기는 네. 미스터 창인데 네. 네. 얼굴이 뭐 비슷한지 같은 사람을 골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얼굴이 좀 가름해 보입니다. 예. 여기 미스터 창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어요. 예. 그랬더니 저 염소 수염을 깎고 도망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들 비슷해요. 예, 예, 예.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짝짓기를 해서 이제 억지로 범인을 만드는 작업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조합을 시킨 했네. 거죠. 예. 리제남 씨는 하나몰이고 예. 오종기는 제임스 똑같은 사진인 거 아까 예. 말씀드렸고 예, 예, 예. 니지연이 바로 미스터 Y고 홍성학은 창이다. 이렇게 예. 이제 짝짓기 시도한 거죠. 예,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네 사진 중에 사진 한 개씩은 한 개가 똑같잖아요. 예, 예. 저 사진 때문에 저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둘이라도 똑같은 사진이 아니었다면 예. 비슷하네. 뭐 예.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오종규는 실물 사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데 그 사진은 빼고. 나타나지 않고 예. 예. 저 사진 하나를 가지고 오종규를 다 이렇게 예. 저 팀에도 저쪽 그룹에도 넣고 이 그룹에도 넣었다는 얘기죠. 이지우는 이제 정발되고 말이죠. 이 리지우의 신병 확보가 안 됐다는 확인은 11월 달에야 처음으로 증언이 나옵니다. 예, 예. 그 말레이시아 경찰 현장 책임자라는. 예, 예. 완 아지를 리잠이라는 사람인데요. 뭐, 예. 이름은 덕입니다만. 그러니까, 제임스, 인도네시아 여성 아이샤를 포섭한 게 제임스, 저 리지우라는 사람인데, 예. 입출국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예. 이제서야 처음 이제 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는 리지우는 말레이시아 있는 것처럼 예.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죠. 북한 조선 국적자 리지우가 말레이시아 있고 그 리지우가 아이샤를 꼬셨고 예. 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까지 다 그랬죠. 가짜뉴스를 만들어 왔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북한 배우서를 조작해 왔는데 예. 뒤늦게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고 나서 한 달여 만에 예. 모르겠다 어디 갔는지. 아까 말레이시아 이제 그 경찰 그 부청장 있잖아요. 네. 부청장, 청장 다 네. 아, 이지우는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도 있는 것 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권은 왔으니까. 네. 그거 이제 자기들이 조사한 게 아니라 여기 특수부에서 조사해서 조사 보고서를 내미니 예. 여권이 확보됐습니다 하니 그러면 말레이시아 있겠네라고 이제 생각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경찰청 총수 두 사람이 속아 넘어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 예, 예. 그럼 만약 왔다면은 이제 입국 절차 없이 들어왔다가 들어왔다면 그렇게 들어온 것이고 그렇죠. 애초부터 근데 그 아이샤 핸드폰 속에 있는 사진을 보면 예. 그 배경이 말레이시아라는 거예요. 예, 말레이시아 예. 공항이고 하나는 쇼핑센터고. 네네네. 네. 그러면 말레이시아 왔었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면 들어왔다면 입국 기록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럼 네. 이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거나 들어왔다가 네. 다시 사라진 거죠. 네.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아. 그러면서 변호인들이 또 이제 계속 물어보니까 예, 네. 입출국 기록도 없다. 어딘지 예. 모르겠다. 이제 예. 실토라는 거죠. 뒤늦게. 예. 이 김정남 CIA 접촉 확인. 이거는 2018년도 1월 22일자 확인된 건데 이건 뭡니까? 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2010
2017년 10월 2일부터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네. 또 이제 그해 말까지 진행되고 잠시 또 재판이 휴정이 됩니다. 네. 또 무슨 뭐 증거불충분 내진 상호 변호인들의 무슨 뭐 요청에 따라서 네. 아, 중지가 됐다가 그런 과정에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어떤 뭐 어떤 가짜 뉴스 내진 미확인 정보에 의해서 이런 뉴스가 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살해되기 사흘 전에 한국계 미국인을 만났다 김정남이가 네네네. 라고 이제 말레이시아 수사 책임자가 얘기를 하는데 법정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듯 김정남 씨는 2017년 2월 6일 날 말레이시아 입국을 했다가 예. 이를 보고 8일 날인가요? 예. 그 살해되기 사흘 전이죠. 2월 9일 날 CIA 직원인 듯한 사람을 만나고 예. 만났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예. 왜 만났는지는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밝혀지질 않았어요. 밝히질 않았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사흘 뒤에 이제 나가면서 죽은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이 이제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도 뭐 리쥬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신병 확보는 못했다. 그리고 기록도 없다. 그렇죠. 그럼 1년 동안 지금까지 떠들어왔던 얘기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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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리쥬가 말레이시아 들어와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전제하에 지금 사건이 구성이 됐는데 예. 초장부터 없었던 사람 가지고 지금 뭐 한 거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렇죠. 그래 놓으니까 그럼 이 사람 그래도 말레이시아 검찰에서는 여성 둘에게는 살인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예. 사람이 죽었으니까 니네들이 네. 살인했다. 네, 네.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다투는 거예요. 네, 네, 네. 이 여성 둘에는 이제 각국의 자국의 변호인들이 붙어가지고 그렇죠. 살해 의도 없었다. 네. 단지 장난치는 비디오를 찍으려다가 네. 어쩌다 이렇게 됐다. 네. 그러니 풀어달라 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네, 네. 말레이시아 검찰은 아니다. 애초부터 살해 의도가 있었고 사람이 죽었다. 네. 그랬으니 살인자다. 네. 이렇게 이제 맞서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2018년도 3월달, 5월달 각각 네. 이 두 여성이 석방이 돼요. 석방을 해버립니다. 야. 살인죄로 이제 기소를 해놓고. 예. 근데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죠. 예, 무슨, 누구에 의해서 예. 누가 사주를 했다고 하는데 예. 사주했다는 자를 잡을 수도 없고 예. 증거를 찾을 수도 없고 예. 이래 놓으니까 이제 두 나라 이제 정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네. 우리 애를 풀어달라. 그렇죠. 이래 놓으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네. 먼저 풀어주고 네. 조금 이따 두 달 뒤에 또 후원도 네. 풀어주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재판이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 끝났네요. 끝났는데도 이제 여론 몰이는 계속 도망간 네. 조선 국적자의 네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범인이고 몰아가는 거죠. 네. 그건, 이쯤 되면은요. 네. 상황이 이렇게 정리되면 이제까지 그 가짜뉴스 퍼뜨렸던 각국 언론사들은 네. 그럼 이제까지 해왔던 재판 자체가 뭐냐를 다시 돌아보면서 재검증을 해야 맞는데 네. 그렇지 않고 말레이시아가 북한의 압력에 의해서 혐의자들도 다 풀어줬고 그러면서 이제 말레이시아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건을 흐지부지 됐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배후인 건 맞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후지TV에서 또 이제 무슨 방영을 했네요. 그러니까 2018년 5월 달에 허응을 풀어주면서 사건이 이제 끝났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때 나온 그 한국 언론의 보도가 예. 사건은 미국으로 빠졌다 이렇게 된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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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건을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지네들이 해온 보도가 있으니 예. 북한 국적자라는 얘기는 거짓말이었다라고 실토는 못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사건은 미국으로 빠졌다라고 쏙 빠지는 거죠. 예. 그렇게 끝난 거였습니다. 2018년 5월 상황으로. 예, 네. 상황이 이제 종결됐는데, 네. 근데 2019년 10월 달에, 예. 근데 2018년 5월 달에 사건 끝나고 나서부터 1년 5개월 만이네요. 예, 예. 그때 후지TV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네, 네. 이게 참 후지TV가 아주 집요하게 북한 배후설을 조작하는데 앞장섰다고 하는 예. 얘기인데요. 예. 근데 일본의 매체들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참 궁금한 거죠. 예, 예, 예. 아마 이건 늘 이제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에 그 정부 그렇죠. 차원은 아닐지라도 정보 조직 간에 네. 대북 공작에 늘 손발을 그렇죠. 맞춰왔던 네, 전례에 네. 비춰볼 때 네. 이 김정남 살해 공작에도 한미일 3국 정보 당국이 아마 네. 개입한 걸로 예. 볼 수 있는 정황이라는 얘기죠. 예, 예, 예. 굳이 일본 후지TV가 한미일 삼각동맹이구만요. 늘 그렇게 움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끝난 사건을 굳이 예. 얘는 이제 베트남에 돌아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허응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까? 가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인터뷰한 걸 가만 보면 네. 아, 이건 뭐 그 인터뷰를 본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네. 뭔가 허응한테 뭔가 이제 그 설득을 했겠죠. 설득하는 네. 방식은 어땠는지 상상하시면 네. 될 것이고요. 네, 네. 아주 이렇게 떼 빼고 광내가지고 네. 사진 한번 찍자 했을 것이고 그리고 네, 네, 네. 허응의 입으로 네. 김정남 사건에 대한 인터뷰는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는 멘트를 하게 하고 네,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허응의 입을 통해서 또 한번 이걸 조작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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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예.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후지TV가 어떤 매체였냐 하면 네. 지금도 이제 극우 반한 혐한 예, 예, 예. 메시지를 발산하는 그런 매체죠. 아,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하자 이렇게 이제 몰아갔던 예, 예, 예. 것도 있었고요. 이제 우리 저 우리 인터넷 매체가 이제 캡처한 사진인데요. 예. 그 밑에 있는 사진을 저 글씨를 저 글을 예. 옮기면 저런 예. 내용입니다. 예, 예, 예. 쉽지는 않겠지만 예. 뭐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데 한국에서는 굳이 예. 뭐 문재인 대통령 탄핵 못할 일이 뭐 있느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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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탄핵 분위기를 몰아가는 음흠. 이런 데도 앞장섰던. 그리고 예. 또 언젠가는 또 한국 여고생이 인터뷰를 해놓고서 예. 그걸 날조한 모양이에요. 예, 예, 예. 한국 여고생의 한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그 자막을 내보냈다는 얘기죠. 이건 한겨레 신문이 예.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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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아까 이제 나왔던 그 사진인데 후지TV가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예. 조작하는 영상을 만들면서 예. 이전에 자기들이 내보냈던 영상을 다시 쓴 거죠. 예. 그 허응이 미스터 Y라는 정체불명의 사내와 같이 이제 어느 공항에 들어서는 장면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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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살 만들면서 예. 허응한테 얘를 조선국적자 홍성학이라고 다시 한번 지목해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예,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면서 이렇게 짚는 예. 장면이 좀 이따 나오는데요. 예.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내 매니저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안 말하게 되는 거죠. 만들었구만요. 그러니까 조선국적자 8명을 아까 이제 말레이시아 경찰에서 처음 용의자를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8장 사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어느 장소에 갔다 8장 밑에 사진을 쭉 늘어놓고 예. 앞에 사진 4장 중에 2장 사진을 예. 허응이 짚을 수 있는 2개 사진을 앞에 가운데 놓고 예, 예. 그 다음에 너를 데리고 갔던 미스터 Y인지 Y가 누군지 예. 또 그와 그 파트너가 누구인지 하나몰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짚어봐라라고 예. 요청을 하는 거죠. 예, 네. 일본은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8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중에 미스터 Y가 하나몰이가 있을까? 예. 이렇게 이제 일본어 나레이션이 나오고 네. 허응한테 뭔가 이제 그 제작진과 허응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허응이 이제 뭐라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무슨 지시를 받는 듯한 장면이 나오고 나서 지목을 하는 거죠. 예. 그때 한 얘기가 바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아, 많이 넘어갔는데요. 밑에 부분에 보면 내 생각에는 예. 이 사람이 내 매니저인 것 같아요. 예. 이 매니저가 미스터 Y거든요. 처음에 네. 베트남계라고 얘기했던, 진술했던 네, 네. 피부 색깔도 시커먼. 네, 네. 아마 그럼 미스터 Y하고 비슷한 사람 집어볼래? 뭐 이렇게 요청한 것 같아요. 네, 그래 네. 놓으니까 8장 사진 중에 앞에 있는 사진 두 개를 딱 놓고 네. 이 사람이 내 매니저인 것 같아요. 네. 이럴 수가 없죠. 말이 안 되죠. 몇 달간 같이 있었고. 얘가 맞아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예. 주저주저 하다가 그것도 예. 바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 이러다가 예.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지시하는 사람은 일본어로 지시려고 흥은 영어로 대답하는데 예. 영어가 이제 매끄럽진 않았는지 다시간 뭐 제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영어에서 예. I think the photo is 사진은 이러다가 내 매니저가 아마 이 사람 이렇게 지목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예. 주저주저 하다가. 예. 이렇게 이제 리지언을 미스터 Y라고 이제 몰아가는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사진을 지목한 다음에 미스터 Y가 이제 같이 다니면서 어땠다 어땠다 이런 얘기. 예. 미스터 Y하고 다닌 얘기는 맞겠죠. 예. 근데 그건 리지언과 관계없는 얘기를 이렇게 쭉 늘어놓는 겁니다. 예. 진짜 영화배우처럼 꾸며서 벌써 2년이 지났으니까 2018년에, 2017년에 체포돼서 2018년에 예. 1년여 있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년여가 흐른 상태였습니다. 거의 3년 가까이 지난 네. 꽤 많이 성숙해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장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진을 갖다 놓고 물어봤고
근데 이제 아까 요 8장 사진 중에 예. 그 원래 8장 사진 중에는 처음에 저 말레이시아 정부 경찰 당국이 언론을 통해서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흘린 사진 중에는 요 오종길 씨 사진이 예. 원래 밑에 있는 노란 모자 사진으로 돼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저 사진이 아마 뭔가 조작의 흔적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와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네. 아무튼 원래 여권 사진으로 이렇게 바꿔서 요 위에 있는 사진으로 대체해서 8장의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놨었습니다. 오종길 사진 뭐 저 뒷부분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오종길 사진이고요. 네. 아무튼 그 뭐 요 허응에선 해당되지 않는 네. 팀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진을 바꿔 8장을 가지고 나와서 뭐 지목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나서 또 파트너를 지목을 하는데 아마도 이 사람이 하나몰이 같아요. 예, 예, 예. 하나몰이라고 이제 일본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하나몰이가 맞습니다. 예. 영어 표현을. 근데 이 말도 되게 웃기게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I think the photo is is my manager this one 이렇게 지목하고 또 the 하나몰이 maybe maybe는 이제 자기 말인데 추측이죠. 예, 근데 일본어로 이제 메일 번역을 할 땐 오소라꾸라기 집어넣는 겁니다. 예. 아마도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이제 비슷한 사람 찍어라고 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마 비슷한 사람 찍으라기보다는 둘 중 둘을 지목했을 수도 있고요. 이 사진은 완전히 피부 색깔이 완전히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를 데리고 다녔던 미스터 Y고 네. 비슷한 사람을 찍으라고 그랬는지 자기가 하다 찍은 게 이 리지언인데 네, 네. 이 둘을 갖다가 우기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FUJITV가.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매니저, 뭐 마이 매니저, 뭐 메이비라고 얘기한 게 이제 하나몰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이 사람은 리제남이라는 사진인데, 조선 국적자인데. 예. 맨 끝에 있는 밑에서 맨 끝에 있는 조선 국적자 리제남이신데, 예. 그 밑에 있는 게 원래 범인 하나몰이의 모습인 거죠. 예. 조금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이제 비슷한 뭐가 안 됐는지. 예. 하나머니는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제 리지언과 이 미스터 Y만 작업을 하고 하나머니와 리제남에 대해서는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아마 이런 작업도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마 머지않아서 인도네시아 여성 아이샤를 찾아가서 제임스를 만난 얘기를 또 조작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리지언이 Y다라는 조작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집요하게 지금도 계속해서 북한 배우설을 조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피부색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데 막 조합을 해가지고 악선전을 내 돌리는 거구만요. 근데 리제남 씨는 너무나 달라서 그런지 아직 조작을 못하는지 예. 어쩐 일인지 자우지간 그러고 예.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뒤늦게 나온 사진들인데요. 뭐 범인의 모습은 안 나와요. 뭐 몇 달 전에 공개한 사진이나 몇 달 뒤에 공개한 사진이나 예. 그나마 뒤늦게 공개한 사진에는 아이샤가 저렇게 머리를 막 흔들어 제끼는 사진이 나와서 예. 마치 뭐 아, 나 이제 영화 배우야 막 이런 모습 같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동영상 멋있는 거 한번 찍자 뭐 이렇게 아마 꼬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후지 TV의 이제 마지막 영상 모습이 저렇게 나옵니다. 밑에 있는 한자 말이 이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정보국 정보부서에 근무했던 누구라면서 예. 이제 우리 조선말을 쓰는 사람을 예. 등장을 시켜서 이제 일본어 자막을 해서 내세우는 건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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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서 저렇게 이제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 가는 장면으로 마지막 끝을 맺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이 김정남 사건은 우리 국민들한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반인륜적으로 마구잡이로 사람 죽이는구나. 이런 아주 나쁜 사람 이미지를 악마화시키고 북쪽을 다시 이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게 만들었고 동남아를 비롯한 이 세 각국과의 그 관계를 차단하거나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하는 미국과 그 앞잡이들의 의도가 명백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그리고 재판 과정이나 조사 전 과정도 매우 어설퍼요. 뭐 하나 뚜렷하게 지목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가 계속 퍼지는. 네. 그러니까 언론까지도 이제 저들의 이제 프레임 속에 갇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강 기자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쭉 한번 읽어주시죠. 아, 네. 이 사건은 제가 2018년 그 재판이 끝나기 전에, 네. 2018년 8월달에 쓴 사건, 글인데요. 네. 제목은 이제 김정남 사건 조직
조작 억지 허위의 꼴라보라는 재밌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네. 글 중에 일부인데 그냥 그 마지막 제목을 인용해 왔는데요. 네. 아, 김정남 사건은 박근혜 황교안 정권의 청와대, 네. 그리고 이병호의 국가정보원, 네. 그리고 얼치기 의원들, 그 소위 말해서 사이비 전문가들, 네. 북한 전문가, 남북관계 전문가, 국가 전직 전현직 국가정보원 뭐 관계자들, 네. 각 뭐 언론사, 아, 뭐 전문 기자들, 뭐 교수, 연구원,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때 막 거의 막 전방위적으로 네. 공중파 무슨 뭐 유튜브 방송할 거 없이 네. 뭐 이런 채널 할 거 없이 다 나와서 한마디씩 다 했던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광란의 춘판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본 거죠. 예, 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올리기 위해서 네. 그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장단을 맞추고 노란한 네, 네. 그런 사건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욱 특히 이제 심각한 것은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악화될 때 이런 조작 사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더욱더 북을 고립시키고 또 남쪽에 이제 거구 세력들, 네. 친미 거구 세력들의 입지를 넓히는 이런 과정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요즘 특히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이잖아요. 아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 풍선 날리는 이상한 단체 네. 어떤 탈북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위험하다 이렇게 막 말이 나오는 거죠. 네, 네, 네. 북한에서 지목을 했으니까 또 위험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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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언젠가는 또 누군가 또 태영호도 위험하다. 네. 황정일도 위험했다. 지성호도 위험하다. 나 늘 이렇게 퍼뜨립니다. 그러다 네, 그 사람들 무슨 일 당하면 네. 아 이번에도 북한의 북한 소행이다. 예.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좀 위험한 상황이 또 재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정말.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분단된 나라에 사는 우리로서는 항상 이런 그 외세와 그 앞잡이들 남북 화해 협력을 뒤집으려고 하는 세력들의 조작에 대해서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이것도 진실이 규명되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자들은 다 처벌해야 되고 네.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적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덧붙이면요. 네. 이 사건 관련해서도 헐리우드 영화 같은데 그 어쌔신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네, 요 사건을 소재로 하는 영화. 아 그랬어요? 네. 오. 그러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데 풍선 날리는 그 삐라에도 네. 이 사건을 다시 또 집어넣어서 네. 조선 주민들한테 북한의 북녘 주민들한테 네. 니네 나라 지도자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제 선전을 한다는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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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끊임없이 이 사건을 계속해서 재탕삼탕하면서 악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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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전에 벌어졌던 김현희 사건도 마찬가지고 앙선 사건도 마찬가지고 네. 그냥 사건이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지속적으로 재탕삼탕하면서 끊임없이 반북 적대감을 조장하는 소재로 네. 활용이 됩니다. 예, 예. 이 사건도 지속적으로 아마 그렇게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 일각에서는 뭐 대북 비리 하나 살폈다고 그렇게 연락사무소로 폭발을 하고 난리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판문점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엄청나게 감동적이었고 북쪽은 기대도 컸을 거 아니에요. 그 뚜렷하게 이제 실천도 안 하고 이행을 안 하는 상태에서 삐라를 특히 미국 재정 지원을 받는 맞습니다. 미국 NAD라는 국립민주주의재단이라는 미국의 제3세계를 통제 조절하고 공작하는 그런 기관의 돈을 1년에 한 5억씩 받는데요. 그 탈북자가 이제 삐라를 뿌리는데 그 내용도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내용을 넣고 또 코로나 감염자들이 침을 뱉어서 뭐 했다는 이런 소문까지 있는 그러니까 북쪽으로서는 참다가 이제 폭발한 거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남북관계가 경직됐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다시 평화협력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이면서도 한편에서는 이런 조작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고 혹시 나더라도 정확하게 그 실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죠? 일단 네. 뭐 한국, 일본, 미국의 언론들이 퍼뜨리는 얘기를 그냥 믿지 마시고 네. 좀 더 한꺼풀 이렇게 벗겨서 네. 진상이 무언가를 좀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전두환 정권 시기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 국가 차원 그 일부의 검은 세력들의 그 조작 이런 건 끊임없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도 언젠가는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는 처벌되고 다시 재발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또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